1146년 고려는 17대 인종에 이어 18대 의종이 즉위하였다. 이때의 고려사회는 왕권은 약화됐고 문벌 귀족들의 힘이 왕성하던 때이다. 의종은 측근 세력을 키워 왕권을 회복하려 했고 그 결과 측근 세력들은 왕의 총애를 믿고 기고만장하였다. 게다가 의종은 신하들과 어울려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빠져있어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단하였다. 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의종과 잔치를 벌려 술과 고기를 즐기는 동안 무신들은 오랫동안 서서 그들을 호위해야 했다. 1170년 8월 의종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하들을 이끌고 개경 근처로 나들이를 갔다. 먼저 흥왕사에서 질펀하게 놀았던 의종은 2차로 보현원으로 출발하였다. 그런데 문신들이야 흥왕사에서부터 배터지게 먹고 마셨지만 무신들은 종일 쫄쫄 굶으며 의종을 호위하였으니 행렬이 반가울 리 없었다. 그런데 의종이 풍경이 좋은 곳에서 행렬을 세웠다. 여기가 딱 좋네. 여기서 놀다 가자. 문신들은 술자리를 준비하고 무신들은 오병 수박히를 준비하여 짐을 즐겁게 하라. 만약 건성으로 싸우거나 재미없게 싸우면 혼날 줄 알아라. 수박은 맨손 격투기의 명칭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이다.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고구려 고군벽화의 기원을 구하니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철저히 무시당했던 군관들에게 그래도 오병수박히는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군사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일이었다. 모두가 나름대로 닦은 무술을 뽐내며 경기의 열기가 오르자 의종은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런데 한 병사의 활약이 유독 돋보였다. 큰 키에 어깨는 곰처럼 넓고 튼튼하니 상대방은 싸우는 족족 나가떨어졌다. 그러자 폐하, 졸개들의 싸움만 보니 흥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장군 이소웅으로 하여금 저 젊은 병사와 대련하게 하는 것이 문신 할례였다. 의종은 그를 특히 신임하였다. 그래, 그거 재미있겠다. 젊은 패기냐 아니면 노장의 자존심이냐의 싸움이 되겠구나. 의종이 일어나 장수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하여 큰 소리로 명하였다. 대장군 이소웅은 나서서 저 젊은 병사와 대련토록 하라. 이소웅은 나가기 싫었다. 나가서 득될 게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기면 당연한 것이고 만약 지기라도 한다면 대장군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쭉 보아왔던 젊은이의 실력이 대단하니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폐하,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대련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쫄았느냐?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헤이, 쫄았구만. 겉대장군이 일개 졸개 따위에 겁을 집어먹었어야 짐이 어떻게 장군을 믿고 군을 맡기겠느냐? 그 말에 문신, 무신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소웅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쯤 되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장군과 젊은 병사의 싸움이 시작되니 모두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병사 입장에서도 힘을 다할 수는 없었다. 평소에는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대장군과 함께 나란히 선 것도 엄청난 부담인데 그를 향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었다. 차마 공격은 하지 못하고 방어만 하니 의종이 짜증내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무엇하느냐? 감히 짐 앞에서 시늉만 하겠다는 것이냐? 내 분명 재미없게 싸운다면 혼낸다고 하였다. 젊은 병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할까? 이쯤 되니 병사도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해 반격을 가하니 아무래도 나이 많은 이소웅이 견뎌내지 못했다. 몇 번의 공격을 얻어맞자 그만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의종이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자 할례가 쓰러진 이소웅의 곁으로 가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다. 명색이 대장군이란 자가 늙은 몸뚱아리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새파랗게 어린 병졸에게 맞아 쓰러져 있는 꼴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소. 이소웅은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수치스러워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분한 얼굴로 할례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할례가 갑자기 대장군의 따귀를 때렸다. 놀란 이소웅이 맞은 얼굴을 감싸며 쳐다보니 할례는 더욱 낄낄거리며 약을 올렸다. 아니, 대장군이란 자가 어찌 문신이 내 손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요? 희라니 무신들은 쓸모없는 밥버릇이라는 욕을 듣는 것이요? 이쯤 되자 지켜보고 있던 상장군 정중부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네 이놈, 어찌 종5품 젊은 문신 따위가 종3품이 대장군의 따귀를 때릴 수가 있느냐? 이놈이 폐하의 신임을 좀 봤더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보구나.
오냐, 내 당장 니놈의 대가리를 철퇴로 으깨워줄 것이다. 다른 장수들의 눈에도 불이 일어나기는 마찬가지라 곧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의종이 말했다. 짐 앞에서 이 무슨 짓들인가? 커우자고 하는 놀이에 이렇게 죽자고 덤벼들면 어쩌자는 것이냐? 청중부가 무릎 꿇어 호소하였다. 오늘날 할례와 같은 간신이 폐하의 눈과 귀를 막고 국정을 제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놈의 목을 베시어 폐하의 위엄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례가 의종에게 달려가더니 울며 빌었다. 폐하, 신은 오직 폐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의 충정을 믿어주시옵소서. 오히려 감히 폐하 앞에서 큰소리치는 정종부의 목을 베시어 일벌백계 하셔야 하옵니다. 의종은 술맛이 싹 달아났다. 에이, 짜증나겠으리. 대회는 파하고 어서 보현원에 나가자. 거기 가서 남은 술이나 실컷 마셔야겠다. 저녁 무렵이 되자 의종과 관료들은 보현원에 도착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왕과 문신들은 따뜻한 실내에서 술을 마시며 놀았고 무신들은 바깥에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게다가 저녁이라고 내온 것이 먹다 남은 쓰레기 같은 것들 뿐이니 무신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젊은 장수 이이방과 이고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정중부에게 다가와 은밀히 말했다. 장군, 오늘 밤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어서 명을 내려주십시오. 세 사람은 전부터 뭔가를 의논한 것 같았다. 하지만 정중부는 얼른 결정하지 못했다. 오늘 거사를 치른다 하더라도 궁에는 태자전하와 수천의 병사가 있네. 좀 더 좋은 때를 기다리미.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장군께서는 젊은 문신에게 수염을 그을리는 치욕을 잊으셨습니까? 상장군은 수염이 타고 대장군은 뺨을 맞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장군께서는 어찌 참고만 사십니까? 그랬다. 정중부는 오래전 의종과 문신들이 노는 자리에 있었는데 내시 김돈중이 장난으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일이 있었다. 정중부는 그날의 일을 두고두고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이방이 지금 그것을 건드린 것이다. 자네 말이 맞네. 이것저것 다 생각하다가는 때를 놓칠 것이야. 오늘 밤 일을 해치우세. 이이방, 이고는 따르는 군사들을 모두 이끌고 정중부의 명을 기다렸다. 공격하라! 문신들은 지위고하를 따지지 말고 모조리 죽여라. 단, 할례는 살려두어라. 아니, 가장 먼저 죽여야 할 놈이 할례인데 어찌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정중부가 싸늘하게 답했다. 그 놈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되니까. 정중부의 명이 떨어지자 분노한 군관들은 문신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그 어지러운 가운데 할례는 겨우 살아남아 의종의 처소에 들어가 울며 빌었다.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니 그 무슨 말인가? 그리고 밖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인가?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신을 살려줄 사람은 오직 폐하뿐이십니다. 그 말에 의종은 정신이 어지러워 비틀대며 주저앉아버렸다. 밖에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누군가 문을 걷어차고 들어왔다. 그대는 정중부가 아니시오. 그렇습니다. 신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적들을 처단하고 폐하와 사직을 보존코자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난신 할례를 내어놓으십시오. 나는 할례를 본 적이 없소. 할례는 숨어있었다. 정중부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 탁자 밑에 옷자락이 삐져나와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거기 있었구나. 정중부가 할례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할례는 기어가던 의종에게 가 목숨을 구걸하였다. 폐하, 신을 살려주시옵소서. 정중부는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렀다. 할례가 여기 있으니 이소홍 대장군은 들어오시게. 그러자 낮에 뺨을 맞았던 이소홍이 철퇴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나보다는 자네의 분노가 더 클 것이니 이자는 자네가 처리하도록 하게. 이소홍은 할례에게 큰 철퇴를 휘둘렀다. 곧바로 머리를 쳐 죽이지 않고 먼저 팔과 다리의 뼈들을 하나하나 으깨어 놓았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할례를 의종은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분풀이를 하듯 그렇게 실컷 두들겨 팬 이소홍은 마지막으로 할례의 머리를 내려쳐 죽였다. 그 바람에 피가 사방으로 튀어 의종의 얼굴에도 묻었다.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다듬어 말하기를. 지침을 어찌하려고 하느냐? 정중부가 답했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신들은 그저 난신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할 뿐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안전하게 환궁하실 것입니다.
무신들은 그 길로 의종을 앞세워 궁으로 달려갔다. 왕은 사실상 인질이 되었다. 무신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궁을 포함하여 각 관문에서 사전에 알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왕이 함께하고 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성문을 열어주니 그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궁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배하께서 납시었다. 어서 성문을 열어라. 수비하는 병사들은 터럭만큼의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이이방과 이고가 병사들을 이끌고 궁으로 난입하더니 관복을 입은 자들은 보이는 대로 베어 죽였다. 늦은 밤 궁 안에는 때아닌 비명 소리로 가득했고 의종은 두려움에 떨며 그날 밤을 보내었다. 다음날 아침 폐하 신들이 난신들을 모두 척살했으니 이제 궁으로 드시옵소서. 지침을 어찌할 생각이요? 어찌하다니요? 변란을 일으키고 궁을 장악했으니 이제 그대의 세상이 된 것이 아니요. 폐하, 말씀드렸다시피 신은 개인의 욕심으로 군을 일으킨 것이 아니옵니다. 오직 폐하를 위하는 마음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제 조정에 기생하는 난신들을 모두 제거했으니 훗날에는 신의 충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의종을 폐위할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들렸다. 한가닥 살 길이 생긴 의종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 황궁할 테니 상장군은 짐을 보호해 주시오. 의종이 정중부의 호의를 받으며 궁으로 들어왔는데 궁 안에는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어젯밤 끔찍했던 살육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왕이 황궁한다고 그나마 정리한다고는 했지만 한쪽에는 죽은 자들이 산처럼 쌓여있고 한쪽에는 잘린 머리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니 걸어가는 발에 제일 지경이었다. 정중부가 꾸짖어 명하였다. 배하께서 드시는 길에 난신들의 머리가 이리 굴러다녔어야 되겠느냐. 당장 치우거라. 그 말에 이이방은 어젯밤 목숨 걸고 겨우 일을 성사시켜놨더니 늦게 와서 한다는 소리가 꾸중만 늘어놓으니 심사가 뒤틀렸다.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머리를 발로 툭툭 차 한쪽으로 몰아넣었다. 그 모습을 본 의종은 더욱 몸서리를 쳤다. 감정이 상한 것은 정중부도 마찬가지였다. 저놈이 지금 개기는 것인가? 1170년 8월 30일 무신정변이라 불리는 이 일은 오랫동안 무신들의 억눌려 있던 불만이 결국 터져버린 사건이었다. 무신들에 비해 여러가지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들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오른다 하더라도 정상품 벼슬인 상장군까지가 한계였다. 그 이상 승진하자면 문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를 잘 모르는 무신들이 문신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같은 급이라도 문신과 무신의 대우는 확연히 달랐으니 장군들조차 일개 병졸들처럼 문신들을 보호하는 호위병 노릇이나 해야 했다. 무신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고 불만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전쟁이 터진다면 무신들의 대우가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니었다. 언제나 군대를 통솔하는 책임자는 문신이 와서 낙하산으로 꽂혔다. 거란족을 물리친 서희, 기주대첩의 명장 강감찬, 동북 구성을 쌓은 윤관도 모두 문관 출신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중에 정산품 대장군이 정오품 문신에게 뺨을 맞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것은 폭탄에 불씨를 던진 것과 같았다. 궁에 난입한 무신들이 관료들을 잔인하게 죽인 것은 그들의 불만이 얼마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무신정변을 성공시킨 정중부, 이이방, 이고는 후속 대처를 의논하니 상장군 정중부가 말했다. 나라를 어지럽힌 것은 할례와 같은 난신들이었지 폐하께서는 잘못한 것이 없소. 이제 난신들을 모두 척살하였으니 우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요. 이방이 나서 말했다. 목숨 걸고 일을 성사시켰는데 이제 와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니요. 돌아가면 폐하와 남은 신료들이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을 좀 세웠기로 아까부터 한참 아래 무관이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현하니 정중부도 왈칵성을 내었다. 지금 감히 상장군이 네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거역이 아니라 내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나마 살아남은 환관들도 저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다. 저들이 궁을 완전히 장악했으니 그 다음은 어찌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십중팔구 폐하를 끌어내리고 새 임금을 옹립하려 하겠지요. 그리 된다면 우리도 결국 죽은 목숨이지 않습니까? 걱정 마시오. 내게 계책이 있으니 잘만 된다면 역도들 모두를 처단할 수 있을 것이오. 얼마 후 환관 중 하나가 정중부를 찾아갔다. 폐하께서 부르십니다. 무슨 일인가? 자세한 것은 저도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번 일에 대한 장군의 충심을 아시고 포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보세. 정종부는 환관의 안내를 받으며 의종의 처소로 걸어갔다. 여기서부터는 무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칼을 맡겨두신다면 나가실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종부는 의심 없이 소지한 무기들을 모두 내려놓았다. 그런데 상장군께서도 폐하를 배려하십니까? 이방과 이고가 미리 와 있었다. 그렇네, 자네들도 부르셨는가? 그렇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의종이 머무는 곳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이방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왕을 알현하러 가는 길에 시중 도는 궁인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인 특유의 감각이 있었다. 주위가 살기로 가득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앞장서 인솔하는 환관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궁인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가? 환관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대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정말로 우리를 부른 것이 맞느냐?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흐르더니 환관이 돌아서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감히 일개 무부따이가 임금을 농락하고 충신들을 죽였으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여기가 너희 역적놈들이 죽을 장소다. 그리고는 주위를 향해 외쳤다. 지금이다. 어서 새 역적놈들을 죽여라. 그러자 주위에 숨어있던 십수명의 환관들이 저마다 손에 병장기를 들고 세 사람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계책은 호랑이를 함정으로 유인하여 한꺼번에 죽이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 계산에는 놓친 부분이 있었다. 군인으로 살아왔던 그들을 환관 몇이 덤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세 사람이 맨손으로 환관들을 때려 눕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금세 주위에는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진 환관들이 고통의 신음을 지르며 쓰러져 있었다. 정종부가 환관 한 명의 멱살을 잡고 물었다. 폐하께서 시킨 일이냐? 그럴 리가 있겠소. 우리들끼리 의논하여 행한 일이오. 다시 한번 묻겠다. 바른대로 말한다면 살려줄 것이다. 폐하께서 우리를 죽이라고 하더냐? 폐하께서는 이 일과는 상관이 없다 하였소. 쉰소리 그만하고 어서 죽이시오. 정종부가 차갑게 명하였다. 이놈들을 모두 죽여라. 이방과 이고가 그들의 칼을 뺏어들어 하나하나 숨통을 끊어버렸다. 이방이 말했다. 대장군, 임금이 우리를 죽이라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장 가서 그놈의 목뼈를 부러뜨리고 오겠습니다. 경거망동말게, 그리하면 정말로 역도가 되는 것이야. 이고도 화를 감추지 못했다. 까짓것 임금이고 신료들이고 모조리 잡아다 죽여버립시다. 차라리 우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정종부는 고개를 저었다. 정치란 민심을 등에 업고 하는 일일세. 지금 우리가 폐하와 신료들을 모두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민심이 우리를 따르겠는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지방의 군사들은 우리들을 역도로 몰 것일세. 그렇다면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관들의 말대로 폐하께서는 무관한 일인지도 모르지 않는가? 내 직접 폐하를 알련한 뒤 어찌할 것인지를 정할 것이네. 정종부는 의종을 찾아가 따졌다. 환관놈들이 작당하여 신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환관들이 왜 장군을? 그걸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모른 척 하는 것입니까? 나는 모르네. 그대와 같은 충성스러운 장수를 내가 왜 죽이라고 명하겠는가? 거짓말 마십시오. 환관 한 놈이 폐하께서 명하신 일이라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 하실 것입니까? 물론 이 말은 정종부의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의정의 표정과 대답을 살펴보려 한 것이다.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일세. 이쯤 되니 의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갔다. 크게 실망한 정중부는 돌아가 함께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지금 폐하는 우리의 충정을 오히려 역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언제 우리 등 뒤에다 칼을 꽂을지 알 수 없소. 만약 우리가 역도가 된다면 구족이 멸할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도 자손 대대로 역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 것이요. 따라서 지금의 폐하를 그대로 황제 자리에 둘 수는 없는 일이요. 이방이 그 말을 비꼬았다. 군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자더니 결국에는 제 말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평소라면 감히 말도 못 섞을 어린 장수가 이제는 자신의 말을 비꼬는 짓까지 서슴치 않는 이방을 보자 정종부는 터져나오는 화를 겨우 참으며 말했다. 지금의 황제를 폐하고 새 황제를 옹립할 것일세.
1170년 9월 2일 김효, 정중부는 의종을 궁기감에 유폐시켰다가 거제현으로 추방하였고 태자 왕기 또한 진도현으로 추방했다. 이날 정중부, 이이방, 이고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왕의 아우인 이양공 왕호를 맞이하여 왕위에 앉혔다. 그가 고려 19대 명종이다. 인종의 셋째 아들로 어머니는 공예왕후, 의종과는 친형제였다. 정변을 일으킨 무신들에 의해 옹립된 명종은 철저히 그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배하, 이번에 개편된 인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니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개편되었습니까? 참지정사의 정중부, 좌상기상시의 이소응, 대장군 자리에는 이고, 이의방을 각각 임명하시옵소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리 하십시오. 특히 이의방, 이고, 정중부는 곧바로 백상공신에 책봉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 외 정변에 앞장섰던 무신들도 높은 벼슬을 나누어 갖고 중방에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였다. 중방은 원래 상장군과 대장군 같은 높은 지위의 무신들이 군사정책을 논의한 회의기구였다. 그런데 무신정변 이후부터는 군사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다. 정중부는 벽상공신이 된 이이방 이고를 불러 말했다. 이제야 나라가 바로 선 것 같구나. 앞으로도 우리 세 사람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고려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하지만 권력은 역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고는 생각했다. 첸자, 내 덕에 저 자리에 올라놓고 전을그리가 무엇을 했다고 아직도 벽상공신인 나를 하급군관 대하듯 반말 찍찍하는 것인가. 계급장 떼고 싸운다면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을 놈이 마음 같아서는 확 그냥. 이의방은 생각했다. 이번에는 내가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이고는 그저 옆에서 구경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나와 동급으로 대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저놈이 무엇을 했다고. 정중부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권력을 얻었으니 더욱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적당히 밟아주지 않는다면 훗날 내게도 도전할 놈들일 것이야. 한편 문신 출신의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은 의종이 폐위되었음에 크게 분노하였다. 이 역적놈들이 감히 정변을 일으키고 권력을 독차지해 내 군사를 일으켜 폐하를 구하고 이놈들은 결코 곱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중방에서 무신들이 정사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고가 말했다. 유배된 폐주를 언제까지 살려두시려 합니까? 그가 죽지 않는다면 지방 어디에서 역신들이 들고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화근의 싹은 미리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정중부는 고개를 졌다. 그 점은 이미 조정에서 결정난 일을 왜 또 들먹이는 것이냐. 폐주를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태후폐하께서도 우리를 받아준 것이니 그 점은 더 이상 거론치 말거라. 내 고려의 영광을 찾고자 거사를 일으켜 성공했거늘 이 자리에는 쓸데없이 앉아있는 늙은 소인배들이 가득하구나. 이래서야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화가 난 이고는 중방회의고 뭐고 뛰쳐나가버렸다. 정중부는 어이가 없었다. 자신과 함께 나이 든 무장들을 늙은 꼰대 취급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어쩔 수는 없었다. 이고의 위세가 워낙 대단하니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하지만 괘씸한 건 괘씸한 것이다. 정중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더욱 답답할 노릇이었고 퇴청하여 집에 머물면서도 자꾸 이고가 했던 모욕적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무슨 일로 그렇게 한숨 지으십니까? 누군가 보았더니 아들 정균이었다. 오, 균이로구나.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정중부는 낮에 중방에서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정균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미 이이방과 이고가 세상을 손에 쥐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아버님께서는 그저 참으셔야 합니다. 참으라, 내 언제까지 저 어린 놈들에게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참다 보면 기회는 올 것이니 때가 된다면 소자가 나서서 아버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정중부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이 옳다. 지금은 저 두 놈을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우리 가문이 위태로울 것이다.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 지금은 두 놈이 친형제처럼 지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서로 먹이를 다투는 범처럼 싸울 것이다. 내가 올 때까지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을 것이다.
정중보는 그날 이후로 더욱 몸을 낮추며 지냈고 그 사이 이희방, 이고, 채원 등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다. 날이 갈수록 노장들을 더욱 무시하고 기고만장해지자 결국 참지 못한 노장파 대장군 한순, 장군 항공, 신대예, 사직제, 차준규 등이 반발하자 이희방은 이고와 함께 이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정중부의 염려대로 한참 기세가 날카로운 젊은 장수들을 공격하다 오히려 역공을 당한 것이다. 이희방과 이고의 권세는 왕을 능가하였고 조정 신료들은 두 사람을 왕을 대하듯 하였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 바짝 몸을 낮추어 때를 기다리던 정중부가 명종을 알려나였다. 폐하 벽상공신이며 대장군 정중감 이희방이 위로는 조정을 떠받들고 있고 아래로는 군의 질서를 확립하니 만조 백관들이 근심없이 살고 있습니다. 마땅히 큰 상을 내려 그를 위로하심이 오를 듯합니다. 명종은 기뻐하였다. 이렇게 참지정사께서 젊은 장수들과 화합하시니 조정이 더욱 안정되어 짐이 마음을 놓을 수 있어 마땅히 그대의 말대로 할 것입니다. 헌데 위의경 또한 공이 큰 것으로 아는데 함께 상을 내려야 하지 않겠소? 정중부는 무겁게 고개를 졌다. 그 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이희방을 졸졸 따라다니다 분에 넘치는 자리에 오른 격이지요. 공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상을 내린다면 장수들이 폐하를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우선 이희방에게 큰 상을 내리시어 다른 신료들에게 보이신다면 나머지들은 더욱 폐하께 충성하고 공을 세우고자 할 것입니다. 명종은 그 말이 옳다 여기고 이희방의 집에 금과 비단을 포함한 각종 보물을 보내었다. 이고가 이고를 그냥 보고 있을 리 없었다. 중방회의에서 크게 화를 내며 불만을 표현하였다. 아니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폐하께서도 없으셨거늘 폐하께서는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중부가 불나는 집에 기름을 부었다. 누가 뭐라 해도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정중감 이희방일세. 자네가 뭘 했다고 은간생신 같은 대접을 받으려 하는가? 뭐여 이 늙은이가 보자보자하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고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들었다. 함께 있던 노장들이 이고를 말렸다. 여기는 조정의 일을 의논하는 중방일세. 자네도 벽상공신의 대열에 올랐거늘 어찌 이렇게도 경거망동한단 말인가? 예전에 저작거리 잡배 같은 행동은 삼가해 주시게. 뭐여 저작거리 잡배 지금 말 다하였소. 이쯤 되자 이희방이 나서 이고를 꾸짖었다. 장군들의 말씀이 맞네. 시정잡배란 소리 듣지 않으려거든 그 행동부터 조심해야 할 것이야. 당장 그 칼 거두게. 정중부에게 겨누던 칼은 다시 이희방을 향했다. 나나 자네나 같은 대장군의 집주를 겸하고 있는데 자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인가? 뭐라 명령질? 지금 내게도 맞서겠다는 것인가? 이희방도 철퇴를 두고 이고를 노려보았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무서운 기싸움이 벌어졌는데 서로 물러날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먼저 꼬리를 내린 쪽은 이고였다. 칼을 집어넣긴 했지만 분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희방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저 성질머리하고는. 이고는 이날을 두고두고 치욕으로 생각했고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1인자가 되기를 결심했다. 비밀스럽게 물의 배들을 끌어모으고 불교 세력인 개국사의 승려 현소, 법운사의 승려 수혜등과 거사를 모의하였다. 저와 시정잡배가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지. 일이 성공하면 너희들은 모두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야. 이고는 그들과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거짓 제서까지 만들었다. 곧 태자가 관례를 치르게 되어 폐하께서 여정궁에서 잔치를 베풀 것이다. 너희들은 칼을 소매 속에 품고 이곳으로 잠입해 있거라. 내가 궁에다 불을 지를 것이니 그것을 신호로 모두 뛰쳐나와 잔치에 모인 자들을 모조리 죽여야 한다. 모였던 장주들은 한 소리로 답했다. 저희들은 끝까지 장군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이고의 노복이었던 교위 김대용의 아들이 함께 있었다. 그는 생각이 달랐다. 이고가 이희방을 당해낼 리 없어. 이 거사가 실패한다면 나는 물론 가문이 하루아침에 몰락할 것이다. 차라리 이 일을 알린다면 천하의 이희방을 구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내가 되니 공을 인정받아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그는 곧바로 아버지 김대용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대용은 다시 내시장군 채원에게 고하고 채원은 이희방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이희방은 크게 분개하였다. 이고 이놈이 하는 짓이 불안불안하더니 결국 이런 짓을 벌리는구나. 내 당장 달려가 이 철퇴로 그놈을 때려 죽일 것이다.
체온이 말렸다. 지금은 이고가 무뢰배들과 함께 있어 쉽게 도모하지 못할 것이오. 내일 장수들을 모아놓고 그가 입궐하기를 기다렸다가 도모하는 것이 옳을 것이오. 분개한 이방도 그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고를 잡으려면 계책이 필요했다. 다음날 궁궐 곳곳에 장수들과 병사들을 숨겼고 이방은 철퇴를 들고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다. 입궁하려던 이고가 물었다. 자네는 어찌하여 철퇴를 들고 골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가? 아, 별일 아닐세. 오늘 불순한 역적놈들이 궁에 온다는 첩보가 있어 이렇게 지키고 있다네. 역적이라니, 누가 역적이라는 것인가? 이의방의 표정이 변하더니 철퇴를 들고 말했다. 누구긴 누구야, 바로 니놈이지. 순간 놀란 이고는 머리가 하얘져 자신의 머리에 철퇴가 내려 꽂힐 때까지 멍하니 이의방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깨진 이고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비틀거리며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명하였다. 어서 공격하라.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고는 피를 뿜으며 쓰러져 죽었다. 이방은 곧바로 함께 모의했던 현소, 수혜 및 여러 무뢰배들을 잡아다 모조리 격살하였다. 그들 중 몇은 칼을 버리며 항복했다. 그러나 이방은 용서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감히 이고와 역모를 꾀하였으므로 살려둘 수 없다. 우리는 이고의 명을 따랐을 뿐 역모를 꾀하지는 않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증인이 있는데도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증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은 역모를 미리 알려주어 자신을 구해준 채원을 불렀다. 그러자 저 사람은 대장군님을 비난하고 이고와 뜻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래? 채원이 손사래를 치며 그 말을 부정하였다. 아, 아니요. 거짓말이요. 저놈들이 죽는 마당에 무슨 말이라도 못하겠소. 절대 그런 일 없으니 믿지 마시오. 이의방이 싸늘하게 답했다. 네 말대로 죽는 마당에 굳이 거짓을 말할 리가 없지 않느냐. 얼마 후 채원도 결국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의방의 철퇴에 깨져 죽었다. 함께 거사를 성공시키고 벼락 출세했던 이고와 채원이 죽었으니 이제 이의방의 권력에 도전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중방의 큰어른 정중부도 이의방 앞에서는 고개를 함부로 들지 못할 정도였다. 바야흐로 이의방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1173년 8월 대장군님, 반란이 일어났다 합니다. 뭐시? 누가 또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냐? 동문면 병마사 김보당이라 하옵니다. 이의방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가서 김보당을 토벌하겠는가? 소장이 가서 하겠습니다. 누군가 보았더니 금강야차 이의민이었다. 발척키에 기골이 장대한 그는 경주 출신으로 특히 엄청난 완력을 자랑했다. 과거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들과 저잣거리에서 횡포를 부리다 경주 안렴사 김자양에게 체포된 적이 있었다. 모진 고문 끝에 두 형들은 옥에서 굶어 죽었고 이의민 혼자 살아남았다. 김자양은 이의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았다. 무관으로 발탁해주는 것은 물론 그의 아내와 함께 개경으로 상경해 경군으로 들어가게 해주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탁월한 무예로 수박 대결에서는 적수가 없었는데 당연히 오병 수박키를 즐겼던 의종의 눈에 띄었다. 의종은 그를 특히 총애하여 최하급 장교인 대정에서 정칠품 별장까지 파격 승진시켜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의방과 함께 무신의 난을 일으켜 자신을 총애했던 의종을 폐위시켰고 지금은 의종을 복위하려는 김보당을 토벌하는데 앞장서려는 것이다. 오, 자네가 가준다면 내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군사들을 내어줄 것이니 가서 김보당 무리들을 토벌토록 하라. 소장, 역도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김보당의 난 혹은 1173년이 개사년이라 하여 개사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 일은 문신들이 무신에게 반기를 든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반란의 명분은 무신 정권의 타도와 의종의 복이었다. 장순석, 유인준을 남로 병마사, 내시 배윤재를 서해도 병마사로 삼아 군을 일으켰고 전주목사 배순유와 동분면 지병마사 한웅국이 함께하였다. 특히 장순석은 거제현에 유배되어 있던 의종을 구하여 경주로 데려갔다. 문신들은 옛 신라인들이 주축이었고 신라는 경주가 도읍지였으므로 그곳에서 폐위된 의종을 복위시키고 무신들에 의해 몰락한 문신들을 부활시킨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의민이 토벌군을 정비하고 출정 채비를 서두르던 어느 날 이의방이 찾아왔다. 어떤가, 떠나기 전 나와 술 한잔하는 것이 위의견께서 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큰일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그깟 술 한잔 사지 못하겠는가? 근데 술만 마십니까? 이의방은 이의민을 위해 주안상을 크게 마련해 주었다.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의민은 어느덧 취기가 올랐고 오랜만에 마음에 담은 생각도 터놓고 이야기했다. 이의방이 다정하게 말했다. 함께 거사를 일으켜 폐하를 모셨는데 자네의 자리가 아직 변변치 않음을 내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 늘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다네. 자네 또한 그 점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세. 아닙니다. 천출인 제가 장군직에 오른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요. 요즘은 일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주 행복합니다. 그동안 저를 개무시했던 마누라의 대접이 달라졌고 아들은 아버지가 장군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위의경 덕분입니다. 헤이,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게. 모두가 초고속 승진을 하는데 누구보다 공이 컸던 자네가 일개 장군 진급에 만족할 리가 있겠는가? 처음부터 이의방은 이의민의 속을 살살 긁어 속마음을 떠보는 것이었다. 술도 한잔 했겠다. 이의방이 그렇게 나오니 이의민의 경계심도 일순간에 허물어져 한숨 섞어 말했다. 소장의 아버지는 소금을 팔던 장사꾼이었고 어머니는 옥룡사절의 노비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그 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래, 무슨 꿈을 꾸셨는가? 아, 글쎄, 소장이 푸른 옷을 입은 채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오르는 꿈을 꾸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소장이 훗날 반드시 귀하게 될 사람이니 절대 기죽지 말고 살라고 말입니다. 아직은 일개 장군직에 머물고 있지만 이게 다 어머님의 꿈이 현실로 되어가는 과정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정해서 공을 세운다면 위의경께서는 소장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야 당연한 것이지. 난 늘 자네를 생각하고 있다네. 헌데 말이야. 이쯤 되자 이의방이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자네를 승진시키려 무척 애를 썼지만 자네의 그 못난 출신이 번번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네. 이번에 김보당을 토벌하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는 미천한 자네를 승진시키기엔 좀 약한 데가 있네. 그 말에 이의민의 얼굴이 급히 굳어지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 지으며 말했다. 이놈의 출신 때문에 저는 먼 지랄을 떨어도 장군직이 한계라 그 말씀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네. 이의민은 애꿎은 술을 퍼부어 마셔보았지만 마음속 울분을 식힐 수는 없었다. 그러자.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자네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네. 방법이 있다고요? 방법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의방은 매달리듯 방법을 묻는 이의민에게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다. 폐주를 죽여주시게. 순간 이의민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귀를 의심하였다. 지금 폐주를 시하락하셨습니까? 그렇네. 폐주가 살아있는 한 또 다른 김보당이 계속 생길 것이네. 그리 된다면 황실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야. 하지만 폐주를 죽이는 일은 모두가 꺼리는 일이라 누구 하나 나설 수도 없는 일일세. 그런데 자네가 나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준다면 내가 자네를 대장군 자리에 앉힌다 하더라도 누가 반대하겠는가? 어떤가 할 수 있겠는가? 이의민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차라리 김보당 따위를 토벌하는 일을 열 번을 더 하라 한다면 주저할 것이 없겠지만 왕을 시해하는 일은 달랐다. 이의방을 믿고 의종을 죽였다가 토사구팽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대로 역적이라는 오명을 남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 시원시원한 그의 성격에도 얼른 결정하지 못하자 이의방이 말했다. 어려운 결정인 것은 나도 알고 있네. 출정 전까지 결정하고 내게 알려주시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나는 자네의 뜻을 존중하겠네. 괜히 술 한잔 얻어 마셨다가 괴로운 숙제만 얻은 이의민은 마음이 무거웠다. 이의방이 떠난 자리에서 홀로 술을 몇 동이를 더 마셔도 속타는 심정을 달랠 수가 없었다. 결정도 짓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오늘도 군무일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갓 10살이 넘은 어린아들이 그렇게 반겨주니 이의민은 미소가 절로 번졌다.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그래, 내 니 때문에 산다. 너희들만큼은 나처럼 출신 때문에 서러움 안 받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있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넌 아직 어린 녀석이 목소리가 와 그렇노? 오늘 저녁부터 변성기가 와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의미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하늘을 보며 탄식하기도 하고 곤히 잠들고 있는 아들의 얼굴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마침내 새벽 딱이 울고 아침 해가 떠오를 즈음 이의미는 드디어 결심했다. 급한 마음에 아침도 먹지 않고 이의방을 찾아갔다. 그래, 결심이 서셨는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더러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대신 위의견께서는 절대로 저의 공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의방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야 당연하지 않은가. 내 결코 자네의 공을 잊지 않겠네. 소장, 그럼 믿고 가겠습니다. 이의미는 토벌군을 이끌고 김보당이 일으킨 반란 진압에 나섰다. 이의미는 강했다. 애초에 김보당이 이끄는 반군은 적수가 되지 못했다. 힘을 모두 합해 덤벼도 안 될 판에 남로와 서해도로 분산된 그들을 이의민이 각계 격파하였으니 반군은 2개월도 안 되어 진압되었다. 이의민은 김보당을 생포하여 끌고 왔고 이의방은 또 다른 세력이 있을 거라 생각하여 잔인하게 그를 문초했다. 니깟놈이 반란의 주동자일 리 없다. 반드시 너를 받쳐주는 뒷배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냐? 어서 말하라. 그 질문에 김보당은 돌이킬 수 없는 똥볼을 차버렸다. 천하가 모두 너희를 욕하는데 어찌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느냐? 굳이 말을 한다면 모든 문신이 내 뒷배이다. 이의방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반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많은 문신들까지 잡아다 죽여버렸다. 너는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구급 공무원인데요. 끌고 가라! 또한 내시부 관료 배윤재도 이들과 함께 했음을 알았다. 이는 문신뿐만 아니라 내시부도 무신들에게 반기를 들었음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김보당의 일을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경진 동부면병마사 간이대부 김보당이 동계에서 군대를 일으켜 정중부 이의방을 토벌하고 전황을 복기시키려 하였다. 동부면 지병마사 한웅국이 군사를 일으켜 이에 호응하였으며 장순석 등으로 하여금 거제에 이르러 전황을 받들어 계림으로 나와 거처하게 하였다. 개묘 안북도 호부에서 김보당 등을 체포하여 서울로 보내니 이의방이 그들을 저자해서 죽였다. 무릇 문신은 전부 살해하였다. 한편 문신들에 의해 다시 옥좌에 오를 것이라 기대했던 의종은 그만큼 절망이 컸다. 게다가 함께 일을 도모했던 문신들이 모두 죽었으니 폐주의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 등불과 같았다. 언제 누가 찾아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고 생각한 의종은 하루하루를 극도의 불안 속에서 떨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1173년 10월 1일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소장, 이의민이라 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어, 이 장군이 아닌가? 기억하다마다. 장군의 수박 기술은 천하무적이라 짐이 특히 아꼈으니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기억하시는군요. 헌데 무슨 일로 짐을 찾아왔는가? 안심하십시오. 위의경께서는 나쁜 짓을 한 것은 김보경을 비롯한 문신들이지 폐하께서는 잘못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폐하께서 괜한 오해로 불안해하시지는 않는지 걱정이 된다 하셨습니다. 하여 폐하를 안심시켜 드리라는 명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말에 의종은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렇지. 짐은 그 불순한 무리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네. 나는 싫다는데 그놈들이 지 맘대로 나를 동경으로 입성하게 한 것이야. 그걸 어찌 모르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안심하시옵소서. 하여 그에 관련하여 위의경의 자세한 말씀도 전하고 술 한잔 올린 뒤에 소장은 떠나겠습니다. 그런가? 의종과 이의민은 곤원사 연못가에서 술을 마셨다. 특히 총애했던 장군이 온 데다 이의방이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에 의종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취기가 오른 의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못가를 바라보며 감회해졌다. 사람들은 짐을 가리켜 술 마시고 노는 것만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다 모르고 하는 소리야. 문신들 세상에서 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어차피 문신들 세상이라면 그들을 내 사람으로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방심하게 만들고 나는 나름대로 황제의 권한을 찾으려 노력했던 것이야. 이의민이 등 뒤에 다가와서 맞장구를 쳤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썩은 문신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곧 좋은 세상이 오겠지요. 의정이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과연 그럴까? 문신들이건 무신들이건 누가 권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일세. 그때 갑자기 이의민이 의종을 끌어안고서는 힘을 주어 조였다. 의종이 놀라 물었다. 이 무슨 짓인가? 좋은 세상이 오려면 당신도 죽어야 됩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니 이대로 떠나십시오. 그 말과 함께 이의민이 더 힘을 주자 의종의 등뼈가 꺾여버리더니 의종은 엄청난 고통과 함께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전황을 끌어내서 고논사의 북쪽 목가에 이르러 술 두어 잔을 들이고 의민이 등뼈를 부러뜨리니 손대는 대로 부러지는 소리가 나자 의민이 큰 소리로 웃었다. 박존이가 담요로 싸고 두 개의 가마솥을 마주 합하여 그 속에 넣어 못 속에 던졌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티끌과 모래가 날아오르니 사람들이 모두 부르짖고 떠들며 흩어졌다. 절의 중가운데 헤엄 잘 치는 자가 있어서 가마솥은 가져가고 시체는 버렸다. 이의민은 의종시의 공을 인정받아 대장군으로 승진했고 이의방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하지만 같은 산 아래 두 마리 호랑이가 공생할 수는 없는 법. 쥐죽은 듯 납작 엎드려 있던 또 다른 호랑이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정중부가 아들 정균을 불렀다. 부르셨습니까, 아버님? 균이, 너는 이의방이 폐주를 시해한 일에 대해 어찌 생각하느냐? 아버님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폐주는 비록 정치에 무능하였으나 따르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가 옥좌에서 물러나자 곧바로 김보당이 난을 일으킨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폐주를 죽여버렸으니 전국 각지에서 또 다른 김보당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의방은 앞으로도 수많은 적들의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가만히 앉아 그의 몰락을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이니 이제 아버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해안에 정준부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바로 보았다. 이의방이 그동안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나를 무시하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이 역겨워도 끝까지 참고 기다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권력이란 독한 술과 같아서 한번 취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어 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줄도 모르고 말이지. 앞으로가 우리 가문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니 너는 몸가짐에 있어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정종부와의 대화를 끝내자마자 정규는 그날 밤도 집 밖을 나왔다. 평소에는 생각이 깊고 조심성이 많은 그에게도 딱 하나 약점이 있다면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것이었다. 따르는 신복이 말했다. 어제 만난 그 여인의 집으로 가실 것이지요. 말을 대령하겠습니다. 정균이 꾸짖어 말했다. 네 이놈, 네가 나를 모신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나를 모르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오나 어제 만난 여인이 지금까지 여인 중 최고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다시 만나자고 약속도 하셨고요. 정균이 혀를 끌끌 차며 물었다. 너는 내가 어떤 여인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여인입니까? 처음 보는 여자다. 정규는 그날 밤도 처음 보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한편 폐주를 시해한 이의방의 권력은 사실상 왕의 권력과 다르지 않았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정중부가 예상했던 일은 생각보다 일찍 터졌다. 1174년 1월 기법사 승려 100여 명이 폐주를 시해한 이의방을 몰아낸다는 명분으로 도성 북문에 침입하여 선유 승록 언선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의방이 불같이 화를 내었다. 김보당의 난이 진압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불순한 무리들이 난을 일으킨단 말인가. 내 이놈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이고 그 목을 베어 성문 밖에 효수할 것이다. 그의 형 이준이가 말했다. 스님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잘못했다가는 백성들이 동요할 수도 있을 것이야. 그 말에 이의방이 한참 생각하더니 명을 바꾸었다. 군사들을 보내 승려들을 해산시키도록 하라. 100여 명뿐인 승려들이라 이의방의 군사들은 어렵지 않게 이들을 해산시켰다. 그런데 다음날 2천여 명의 승려들이 또다시 집결하여 동문 밖에서 이의방을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의방은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되도록 싸움을 피하였지만 승려들은 숭인문을 태우고
급기야 대고랑까지 난입해버렸다. 이방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저놈들이 스님이라 봐주었더니 끝이 없구나. 오냐 내 이놈들을 철퇴로 박살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방이 나서자 승려들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의 철퇴가 번뜩이자 수많은 승려들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자들도 머리가 깨지고 뼈가 부러지는 등 성한이가 없었다. 이방은 그 정도로 끝내지 않았다. 승려들의 근거지인 중광사, 귀법사, 홍호사, 용흥사 등지로 군사들을 보내 절을 허물고 재물을 약탈하였다. 특히 귀법사는 광종이 창건한 사찰이었고 중광사는 현종, 홍호사는 선종, 용흥사는 문종이 창건한 왕실의 사찰이었다. 그런 사찰을 공격하고 약탈하였으니 민심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다. 그의 형 이준이가 찾아와 꾸짖어 말했다. 백성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 스님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토록 이야기했건만 아홉께서는 어찌하여 이 형의 말을 듣지 않고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인가? 분노로 일그러진 이이방은 형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놈이 또 찾아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누구든 내게 도전한 자는 이 철퇴가 용서치 않을 것이야. 처음부터 강경하게 나갔다면 백여 명의 중을 때려 죽이는 일로 끝났을 일을 니놈 말을 듣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가만 그러고 보니 이놈이 중놈들과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따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방은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급기야 그의 형마저도 철퇴로 때려 죽이려 하였다. 사도 문구겸이 겨우 말려 진정은 시켰지만 이방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마구치며 분노를 표현하였다. 문신들을 무참히 죽이고 폐주를 죽인 데다 승려들까지 그렇게 만들었으니 이방은 정치적으로 서서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쥐고 있으나 이대로 간다면 언제 역풍을 맞아 한순간에 몰락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방은 보험을 들어두어야 했다. 폐하, 신은 오직 황실의 번영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불순한 무리들이 끊이지 않고 사직은 위태롭기만 하옵니다. 그 말에 명종이 한숨 지으며 말했다. 짐도 걱정이요. 언제쯤이면 황실이 안정되어 백성들이 편안해질지. 이게 다 불순한 무리들이 폐하와 신을 만만히 보기 때문이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 그래 좋은 생각이 무엇이오? 신의 딸이 홍기가 찼사옵니다. 고려 최고 가문인 제 딸이 태자마마와 혼사를 치른다면 앞으로 그 누가 황실의 권위에 도전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이라고 그 앞에서 혼사를 거절하겠는가? 명종은 이의방의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제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왕호가 한 걸음에 달려와 따져 물었다.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사람을 어찌 소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겠느냐. 이방이 너의 장인이 되겠다고 나섰는데 너라면 그 면전에다 대고 거절할 수 있었겠느냐. 그의 딸은 예쁘답니까? 명종이 한숨 섞어 답했다. 이방이랑 똑같이 생겼다더라. 고려 권력의 끝판왕 이방이 왕실과 혈연의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 그 누구도 그의 권력에 도전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신료들은 그의 줄에 서서 가즈나무로 비위를 맞추어 살던가 아니면 일찌감치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여 조용히 살던가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명종조차 사돈이 된 이방이 비위를 맞추며 날마다 연애를 즐기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1174년 9월 큰일 났습니다. 서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방은 놀라지도 않았다. 또 한 줌도 되지 않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반기를 든 것이고 그까짓 것 진압하면 그만이라 생각했다. 반란의 주동자가 누구라더냐? 서경유수 조의총이라 합니다. 이른바 조의총의 날이라 불리는 이 일은 의종을 살해한 이방을 척살하겠다는 명분으로 일어났고 많은 관군들과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 이에 동참하였다. 따라서 이방의 생각처럼 간단하게 진압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니었던 것이다. 조의총은 동북 양계의 각 고을에 경문을 보냈고 이에 40여 성이 호응하였으니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 여기에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 급격히 몰락한 서경 세력들의 울분이 다분히 담겨 있었다. 관군들의 서러움이 그 정도였는데 백성의 처지는 뻔한 일이었다. 이방을 비롯한 무신 정권에서는 서경을 철저히 무시했고 그 결과 백성들의 생활은 처참하였다. 이런 때에 조의총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군료와 백성들이 호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방이 명했다. 윤인첨은 들으시오. 예, 위위경.
그대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상군을 통솔케 할 것이니 가서 반란군들을 진압하시오. 여의민이 나서 말했다. 이번 반란은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니옵니다. 문신인 윤인첨이 어찌 그 험한 장수들을 당해내겠습니까? 소장을 보내주시옵소서. 소장이 가서 반란군을 쓸어버리겠습니다. 그 말이 유인첨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렸다. 커 나를 어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장군이 가면 이기고 나는 가면 지기라도 한다는 말이요. 나는 별무반을 이끄셨던 윤관의 손자 되는 사람이요. 그런 내가 적값 반란군을 당해내지 못할 것 같소. 그리고 문신인 내가 당해낼 수 없다고요. 힘으로만 싸우는 것은 동네 무례배들의 싸움이지 군관의 싸움이 아니요. 진짜 명장이라면 힘보다는 계책을 쓸 줄 알아야 하오. 이쯤 되자 이방이 정리해 주었다. 이번에는 의민이 자네가 양보하는 것이 좋겠네. 저번 김보당의 반란을 자네가 토벌하였는데 이번에도 자네를 선본장으로 내세운다면 내가 한 사람만 편애한단 말이 나오지 않겠나. 이번에는 그냥 푹 쉬시게. 그제야 이민은 더 이상 나서지 못하고 물러났다. 여의방은 정종부를 경계하는 일도 빼먹지 않았다. 자신이 반란 진압에 정신을 쏟는 동안 늙은 호랑이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의 아들 정균을 인질로 삼았다. 도지병마사 정균은 함께 가서 윤인첨을 보좌토록 하라. 정균은 가기 싫었지만 군명이니 어쩔 수가 없었다. 대병을 이끈 윤인첨은 기세 좋게 진격하여 전령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공격하라! 갑자기 사방에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군사들이 우르르 나타나 관군들을 공격했다. 그 뜻밖의 상황에 군의 얘기는 크게 상해버렸고 윤인첨도 정신이 아득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정균이 나타나 윤인첨을 구하고 대로를 열었다.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크게 패한 윤인첨은 정균의 구함을 받아 그 길로 달아났고 자신감을 얻은 조위총은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 서쪽까지 진출하였다. 반란군 토벌은커녕 형편없이 깨지고 돌아온 윤인첨을 보자 이방은 다시 우라통이 터졌다. 명장이라면 계책을 잘 써야 한다면서 그런 소리를 짓거린 놈이 적의 계책에 깨져 싸움 한번 못해보고 돌아왔느냐. 윤인첨이 부끄러워 말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자 이방이 좌우를 돌아보며 명했다. 저런 자를 살려서 어디다 쓰겠는가. 끌어다 목을 베어라. 그러자 이민이 나섰다. 전투에서 패배는 병가지 상사로 들었습니다. 역도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토벌군 수장에 목부터 맨다면 떨어지는 우리 군의 사기는 또 어찌하겠습니까? 차라리 훗날 공을 세우게 하여 오늘의 죄를 씻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이방은 이를 갈며 분노를 삼키더니 윤인첨을 살려주었다. 하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이 안에 첩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적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의 진격로에 보병을 숨겨둘 수 있었겠는가? 가서 서경 출신들, 문무관인들은 모조리 잡아다 목을 베어라. 이에 서경 출신 상서 윤인미, 대장군 김덕, 장군 김석재 등의 목을 베어 성문에 효수하였다. 이의방은 자신이 나서야 일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여 군을 이끌고 직접 출전하였다. 달아났던 관군들이 다시 나타나자 조위총의 군사들이 겁도 없이 정면 공격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의방이 있었다. 철퇴를 휘두르며 선두에서 달려오는 장수 몇 명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또 그 목들을 베어 어깨에 걸치니 피가 뚝뚝 떨어져 갑옷이 금세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반군들에게 이방의 모습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공포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모두가 달아나기 바빴다. 이방은 추격하여 도망치는 조위총의 군사들을 철퇴로 가격하니 휘두르는 대로 반군들의 시체가 나뒹굴었다. 조위총은 패잔병들을 겨우 수습해 서경성으로 달아난 다음 성문을 굳게 닫고 농성을 벌렸다. 삼중철병성인 서경성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 천하의 이방도 쉽게 함락하지는 못했다. 승패가 없는 몇 번의 교전만 이어질 뿐 전투는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런 중에 추위가 닥치자 이방은 일단 개경으로 돌아가 군을 재정비하였다. 다시 윤인첨을 원수로 하고 두경승을 후군 총군사로 삼아 서경을 재공격하였다. 윤인첨과 두경승은 조위총의 신복들이 모여있는 연주를 먼저 공격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였고 윤인첨이 먼저 공략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두경승은 포기하지 않고 재차 연주를 공격하더니 끝내 성을 함락하였다. 이에 북계의 여러 성들이 저항을 포기하고 앞다투어 항복하였다. 초조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을까? 위기에 몰린 조위총은 최악의 수를 두었다. 금에 원병을 요청할 것이다. 금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이방 따위야 무엇이 두렵겠는가? 몇 명의 장수들은 반대하였다. 안됩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고구려를 망하게 한 영남생의 전처를 발벌해 하십니까? 한편 정중부는 이방이 쉽게 반란군을 제압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기뻤다. 그래,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거라. 나는 네놈이 반란군을 토벌하지 못한 것을 문제삼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뒤 한바탕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아들 정균을 불러오게 하였다. 가서 균이를 불러라. 급한 일이니 빨리 움직여야 한다. 신복이 뭔가 곤란한 듯 우물쭈물하며 답했다. 저 그게 며칠 동안 도련님께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어디서 무엇을 하길래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냐? 신복이 생각하기에 뻔한 일이었지만 차마 바른대로는 대답하지 못했다. 잘 모르겠습니다요. 그날도 정규는 새로운 여인을 찾아 거리를 헤매었다. 이방과 더불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정중부의 아들이었으니 그가 원한다면 누구든 그날 밤 자신의 여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보였다. 저 여인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오늘 밤은 저 여인과 함께 해야겠구나. 곁에 있던 신복이 살펴보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무리 도련님이라 하더라도 저 여인은 안됩니다. 왜 안된다는 것이냐? 저 사람은 이방의 여자기 때문입니다. 천하에 무서울 것 없었던 정균도 이방의 여인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정균은 은근히 오기가 생겼다. 안되는 게 어디 있나? 내 반드시 저 여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이방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이 어디 저 사람뿐입니까? 차라리 다른 여자 10명을 더 만나십시오. 싫다. 오늘부터 세상의 여자는 저 여인 한 사람뿐이다. 도련님답지 않게 왜 이러십니까? 신복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규는 끝내 이방의 여자에게 작업을 걸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께서 야심한 밤에 홀로 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대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 바쁘신가 본데 제가 말을 태워드리겠습니다. 꺼지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여인을 만났지만 이런 여인은 처음이었다. 천하가 두려워하는 정중부의 아들인 자신에게 이런 막말을 던지다니. 그녀의 쌀쌀한 모습에 정규는 화가 나기는커녕 오히려 더없이 끌렸다. 보기 좋게 퇴짜를 맞은 정균에게 신복이 다가와 말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만 가시지요. 멀어지는 여인의 뒷모습을 한동안 멍하게 바라보던 정균이 다짐하듯 말했다. 너는 지켜보고 있거라. 내가 저 여인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한편 이방에게 크게 패하고 서경성에서 농성 중이던 조이총은 마음이 급했다. 워낙 철옹성이라 성을 보유한 강군들의 공격을 어떻게든 막을 수는 있었으나 문제는 떨어지는 식량이었다. 하여 조이총은 금을 끌어들여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부하장수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그들도 고구려의 연남생이 당나라의 힘을 빌리려다 오히려 나라가 망해버린 역사의 교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판이었다. 조이총은 결국 부하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금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기로 결심하였다. 김존심은 밤을 틈타 성을 빠져나가고 그 길로 금으로 가 황제를 만나도록 하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 정종부 등의 역신들이 난을 일으키고 임금을 시하였으니 마땅히 이들을 척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저들을 이길 수 없으니 금의 원병을 요청한다고 전하여라. 김존심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금이 우리를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잘못하다간 집안에 호랑이를 들인 꼴이 될 것입니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대로라면 우리가 자멸하게 될 것이다. 김존심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 숙여 명을 받들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금군을 이끌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김존심은 처음부터 금으로 갈 생각이 없었다. 이의방을 몰아내고자 금군을 끌어들인다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은 조이총을 떠나는 것이라 결론지었다. 이에 금나라가 아닌 성을 포위한 윤인첨이 지휘하는 관군 진영으로 가 항복하였다. 조위총은 김존심의 배신 소식을 듣고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하지만 금의 구원병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믿는 서은을 사신으로 보내려 했다. 하지만 서은도 고개를 저었다. 금을 끌어들이는 일은 저도 반대입니다. 늑대를 몰아내고자 어찌 호랑이를 들이려 하십니까? 장군, 다른 방도를 찾아보시지요. 다른 방도가 있으면 내가 왜 이러고 있겠는가? 믿을 사람은 이제 자네뿐이네. 가겠는가? 아니 가겠는가? 서은이 고민하더니 체념하듯 답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금이 원병을 보내주어 이방을 척살하게 된다면 전령 이북의 40여성을 금나라에 준다고 하여라. 서은은 금나라에 가서 조의총의 뜻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나 금나라 세종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짐이 어찌 반란을 일으킨 조의총을 돕고자 고려를 학대하겠는가? 그리고는 오히려 서은을 잡아 고려로 압송해버렸다. 조의총이 생각한 최악의 수가 이렇게 두 번이나 실패로 돌아간 것은 우리 역사에 득이 되었을까, 실이 되었을까? 조의총은 서은을 보낸 일마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좌절하였다. 할 수 없이 서경 백성들과 함께 결사항전을 선언하고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정규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이방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러다 그녀가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득달같이 달려가 구애하였다. 이렇게 된 이상 그대가 나를 책임져야겠소. 내가 왜 도련님을 책임져야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예쁘게 생겨라 하였소. 이렇게 예쁘면 꼭꼭 숨어있을 것이지 또 왜 내 눈에 띄어 이 마음에 불을 질러놓느냐 말이오. 그동안 차갑기만 하던 그녀도 그 말에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규는 뛸 듯이 기뻤다. 지금 웃으셨지요? 커보시오. 웃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하하.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녀는 또 싸늘한 표정을 짓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켜보고 있던 신복이 와서 말했다. 축하합니다, 도련님. 여인을 웃게 만드는데 딱 열을 걸리셨습니다. 지금 축하하는 거냐, 비꼬는 거냐? 정규는 그날 이후로 더 자주 찾아갔고 그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았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도 주고받았고 하루는 그녀가 다정하게 손도 잡아주었다. 정균의 심장은 뛰다 못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하루하루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었다. 그런데 요즘 내 후처에게 껄떡대는 놈이 있다더니 너였느냐? 누군가 보았더니 이방이었다. 깜짝 놀란 정균은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위위경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못 알기는 매일같이 내 집 앞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는데 내가 모를 것이라 생각했느냐? 정균이 뭐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자 이방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다른 놈 같았으면 벌써 내 철퇴에 대가리가 깨졌겠지만 네 놈의 아버님을 봐서 이번은 참을 것이다. 경과건대 다시 한번 내 후처에게 와서 껄떡댄다면 그땐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방이 화나면 어찌 되는지 정균도 잘 알고 있었다.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고작 이방의 철퇴가 무서워 머리를 숙인 자신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그녀를 향한 사랑을 가로막는 이방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그 생각에 괴로워하던 정규는 날이 밝을 때쯤에야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나를 보며 웃어주었고 내 손도 잡아주었다. 지금은 이방 때문에 내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다. 그런데 내가 그녀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못하겠는가? 정규는 정중부의 방에 들었다. 아버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때가 되었다는 것이냐? 이방을 제거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그리 생각하느냐? 이방은 조의총의 난을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신료들은 그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민심은 흉흉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이방을 제거하고 아버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셔야 합니다. 정중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이 옳다. 안 그래도 조의총이 금군을 끌어들이려 했던 일로 이방이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이방이 조기 진압을 못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금군이 이 땅에 넘어올 명분을 가질 뻔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 일을 문제 삼아 신료들을 포섭하고 이방을 끌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냥 단칼에 베어 죽이면 그만이지 무엇하려 일을 그렇게 어렵게 푸시려 하옵니까? 이 일은 소자에게 맡기시옵소서. 아버님께서 날렌 병사 몇 명만 붙여주신다면 소자가 이방을 제거하겠습니다. 정종부가 불같이 화를 내며 꾸짖었다. 모든 것은 정치적으로 순리대로 풀어야지. 그런 짓을 했다가 실패라도 한다면 너와 나는 물론 우리 가문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이방은 이 아비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는 절대로 경건망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규는 병사를 얻기는커녕 호된 꾸지람만 듣고 정종부의 방을 나왔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할 것이다. 정규는 평소 가까이 지내던 승려 종감을 찾아갔다. 이방은 사찰을 부수고 약탈하였다 뿐인가. 자네와 함께 수도했던 수많은 승려들을 참혹하게 죽였다. 소승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나와 함께 이방을 죽이지 않겠나? 안 그래도 어떻게 복수할까를 고민하고 있던 종감에게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는 정종부의 아들이 찾아와 함께하자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둘은 밤새도록 이방을 죽일 계책을 의논했다. 다음날 1174년 12월 18일 정균이 이방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자했다. 전에는 소장이 젊은 혈기를 앞세워 무례를 범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니 위경께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균이 자신의 애첩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찌하나 은근히 고민하던 이방은 그가 제 발로 찾아와 사죄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다. 대장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 안 해. 나도 자네처럼 젊었을 땐 예쁜 여인을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볐었다네. 이제 소장은 모든 것을 잊고 서경으로 가 조의총을 토벌하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100번 사죄하는 것보다 공을 세워 위경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출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에 이방은 더없이 기뻤다. 그래, 남자가 여인을 잊는 데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최고지. 어찌 내가 출정을 허락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번에는 승병들이 자원하여 조의총을 토벌하는데 쓰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명단들인데 위경께서 보시고 허락의 직인을 찍어주신다면 승병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방은 기쁜 마음으로 명단을 보았다.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았다. 나도 나이가 들었나?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구만. 이방이 작은 글씨에 정신이 팔려 정균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촛불 가까이 대고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것입니다. 그렇겠지. 그 순간 정균이 품속에 숨겨둔 단도를 빼내어 이방의 목을 순식간에 그어버렸다. 목에서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와서야 이방은 정균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것을 알았다. 네 이놈, 네가 감히! 이방은 털썩 주저앉아 힘을 다해 외쳤다. 개 아무도 없느냐? 호위무사들은 어서 이놈을 잡아라! 그 외침에 수많은 병사들이 밖에서 함성을 지르고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미 준비하고 있던 승려 종참이 승병들을 이끌고 지키는 무사들을 모두 제압하는 소리였다. 이방은 멈추지 않는 피를 부여잡고 정균을 노려보았다. 계집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것이냐? 그럴 리가 있겠소. 당신은 창칼을 앞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임금까지 시해하게 하였소. 나는 이 나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어난 것이오. 네가 이런 식으로 권력을 찬탈한다면 그 권력은 오래갈 것 같으냐? 이방은 숨을 헐떡이며 정균을 노려보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 고려사에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신미 정균이 비밀리에 종군하는 승려 종참 등을 꾀어 이방을 참하고 그 도당을 붙잡아서 죽이니 승려들이 그 길로 보제사에 모였다. 정균이 이방을 죽였다는 소식은 정중부의 귀에 가장 먼저 들어갔다. 이놈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인가? 가문의 위기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다. 정중부는 곧바로 수습에 나섰다. 먼저 명분을 만들어야 했다. 폐하, 신의 아들 정균이 승려 종창과 함께 역적 이방을 참하였다 하옵니다. 뭐시, 이방을 왜 죽였단 말이오? 아래 없게 황공하오나
이방은 자신의 세력들을 규합하여 폐하마저 시야 아래 했사옵니다. 정교는 그 사실을 알고 먼저 움직여야 했사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소. 이방이 그런 일을 꾸몄단 증거가 있습니까? 신의 수화가 수상한 자를 체포하였는데 그에게서 이방의 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 폐하를 시해하겠다는 결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글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분명히 영모의 계획이 쓰여 있었다. 하지만 명종은 의심이 되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글 한 통을 가지고 정종부의 말만 듣고 이방이 영모를 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방이 이미 죽었다면 명실상부 권력의 1인자는 누가 뭐라 해도 정종부였다. 그런 정종부에게 명종은 그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세하게 따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그렇군요. 짐이 이방을 대할 때 결코 박하게 대하지 않을 끈을 어찌 그런 짓을. 역도의 수괴는 이미 죽었으나 문제는 그의 잔당들입니다. 그들끼리 힘을 합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명하셨다면 신이 역도의 잔당들을 모두 잡아드리겠습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명종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하였다. 믿을 사람은 오직 그대뿐입니다. 평장사께서 역도들의 잔당들을 처리해주세요. 광명을 받자와 거행하겠나이다. 한편 이방을 도모하는데 성공한 정규는 그녀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이방의 후처가 보이지 않는다. 거사를 일으키되 그녀는 절대로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거늘 어찌 된 것이냐.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집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규는 애가 달았다. 일이 성공하면 가장 먼저 그녀를 구하고 집으로 데려가려 했었는데 보이지 않으니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그때 신복이 와서 말했다. 평장사 어른께서 찾으십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시느냐? 알고 계십니다. 혹시 화가 많이 나셨더냐? 몽디 들고 부르시던데요. 아씨. 정규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갔다. 아니라 다를까 정종부가 몽둥이를 들고 불같이 화를 내었다. 경건망도 말라고 내 그렇게 일렀거늘 뒷일은 생각지도 않고 사고부터 치면 어찌하자는 것이냐? 아버님, 소자는 그저 황실을 협박하고 국정을 농단한 이방을. 그래도 이놈이 이 아비에게까지 너의 시커먼 속을 감추려 드는 것이냐? 그깟 계집애 정신이 팔려 가문을 위기에 빠뜨리는 놈을 어찌 믿고 앞으로 내가 조정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정균이 뭐라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이자 정종부도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서둘러 이방의 잔단들을 제거해야 한다. 다행히 이 아비가 황명을 받았으니 너는 이 길로 달려가 이방 세력들을 뿌리째뽑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규는 정종부가 내어준 군사들을 이끌고 이방 세력들을 각계 격파하였다. 집에 있는 자들, 부대에서 근무하는 자들 하나하나 어명이란 이름으로 잡아들였다. 자신의 세력은 규합하여 힘을 강화하였고 이방의 세력은 분산시키고 한편으로는 살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이방이 독단적으로 행한 짓이지 그대들과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지 않소? 그렇습니다. 소장은 이방이 그런 짓을 꾸몄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들의 관직을 유지하게 할 것은 물론 재물도 내어줄 것이니 나에게 힘을 보태주시겠소? 물론입니다. 소장은 처음부터 장군을 흠모해왔습니다. 창칼을 앞세워 권력을 얻은 그들에게 의리 따위는 없었다. 정규는 큰 어려움 없이 이방 세력의 동요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다. 정규인 이놈이 감히 위경을 그렇게 만들고도 살아남기를 바랐더냐? 누군가 보았더니 금강야차 이의민이었다. 정규를 지키던 병사들은 이미 이의민의 부월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마저 곧 죽일 듯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무서워 손발이 모두 얼어버린 것 같았다. 이대 장군이 아니시오. 나는 황실과 조정을 위해 역적 이방을 제거했을 뿐이요. 웃기고 있네. 이방이 역적이란 증거를 보여봐라. 증거가 없다면 닌 오늘 내 부월에 죽는다. 증거는 내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폐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소. 대장군께서는 지금 폐하의 명을 받은 군사들을 상하게 한 것이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니놈의 목을 베어 위경의 넋이라도 달래야 되겠다. 그리고는 정말로 부어를 들고 정균의 목을 베려 하였다.
하지만 냉정을 되찾은 정규는 오히려 큰 소리로 웃었다. 미친 거 아이가? 이제 곧 죽을 놈이 왜 처웃고 지랄이고? 앞뒤 상황을 보지도 않고 대장군마저 가족들과 함께 불구덩이에 뛰어들려 하니 어찌 웃음이 터져 나오지 않겠소?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이 이방이 역신임은 폐하께서도 인정하셨다 하였소. 하지만 나는 이 대장군께선 역모와 관련이 없다고 이미 보고 드렸는데 그런 내목을 뵌다면 스스로 역도의 무리임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오. 천출 출신에 가진 고생을 다하며 이제 겨우 대장군 자리에 올랐는데 순간의 분함을 못 참고 내목을 베어 역신이 되려 하니 장군만을 기대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오. 그쯤 되자 아무리 의리의 이임이라 하더라도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어를 들고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말하기를, 만약 추호에라도 네 말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다면 나는 가차없이 네 놈의 목부터 뵐기다. 얼마든지요. 여의민이 돌아가자 정규는 목을 만지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신복을 불러 물었다. 그녀는 아직 찾지 못하였느냐? 어디로 갔는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라, 무조건 찾아야 한다. 그 시각 정종부는 명종을 알려나여 보고하였다. 이의방의 장단들은 모두 진압되었습니다. 폐하께서는 안심하시옵소서. 수고하셨소. 모든 것이 그대의 공이요. 명종은 정종부를 고려 최고위직인 문화시중 자리에 올렸다. 젊은 무신들의 세상에서 묵묵히 참고 때를 기다렸던 그가 이제야 비로소 권력의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섰으니 그의 나이 69세였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아있었다. 폐하, 이방이 역모를 꾀하였는데 그의 딸이 태자비로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땅히 태자비도 죽이셔야 합니다. 명종은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 이제야 마음을 놓나 싶었는데 미처 그 생각은 하지 못했다. 태자가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일은 이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소? 안됩니다. 태자비를 살려둔다면 이방의 죄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리 된다면 이방의 잔당들이 일어날 명분을 주는 것이 됩니다. 화근의 싹을 미리 잘라내지 않는다면 황실의 근심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명종이 이렇다 할 명을 내리지 못하자 정중부가 알아서 움직였다. 이 일도 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폐하께서는 마음을 놓으시옵소서 하옵고. 또 무슨 일이 있어? 북방의 근심인 조위총의 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방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신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있습니까? 조위총의 무리들이 난을 일으킨 것은 폐주의 시혜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제 시혜를 명한 이방이 죽었으니 폐하께서는 폐주의 시신을 거두어 후히 장사 지내신다면 조위총은 난을 일으킨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군사를 상하지 않고도 적을 깨뜨릴 수 있는 계책이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차마 태자비를 죽일 수는 없어. 내 폐주의 일은 그대의 말대로 따를 테니 태자비는 살려주시오. 안됩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신다면 조정에 또 다른 피바람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폐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러고는 윤허도 받지 않고 나가버렸다. 명종은 또다시 큰 근심에 괴로워하였다. 한편 의종의 모후인 공예태후 임씨는 누구보다 궁궐이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126년 이자겸이 난을 일으켜 인종의 왕비였던 그의 딸들이 폐출되자 공예태후는 18세의 나이로 인종과 혼인하였다. 연덕궁주로 불리며 1127년 장남인 의종을 출산하자 인종은 그녀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1130년에는 둘째 아들 대령후 왕경을, 다음 해에는 명종을 낳았고 1144년에는 신종을 낳았다. 그 외 4명의 궁주를 보았다. 태후는 무신들이 권력을 틀어지고 조정을 장악하는 동안 나름대로 왕실의 권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늦은 밤 한 여인을 불러들였다. 왔느냐? 예, 태후폐야. 넌 내 동생이며 황실의 사람인데 이방과 같은 역신에게 시집가게 했으니 그동안 얼마나 내 원망을 많이 했겠느냐. 하지만 어찌하겠느냐. 황실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으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네가 잘해주어 이방이란 난신적자는 사라졌다. 하지만 정준부가 남아있다. 다행히도 그가 70이 다 된 노인이니 이방보다는 상대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의 아들 정규는 어찌하고 있느냐? 지금쯤 애간장이 타고 있을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소첩이 한 번 더 나설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모든 것이 나라와 황실을 위함임을 명심하거라. 그녀는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갔다. 며칠 후 명종은 권원사 연못 근처에 임시로 묻어져 있던 의종을 개경으로 모시고 휘릉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의종의 국상을 선포하고 고로 18대 국왕으로 복원시켰다. 정종부의 말대로 이 일은 서경군사들의 명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정치적 이벤트였다. 조의총은 군사들이 크게 동요함을 알고 위기의식을 느꼈고 정종부는 이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아들 정균을 불러 명하였다. 너는 곧바로 궁으로 가 태자비를 끌어내리도록 하라. 저항하거든 군사를 움직여도 좋다. 예 아버님, 그런데 정말로 태자비를 죽이실 생각이십니까? 정준부가 껄껄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그럴 리야 있겠느냐.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가는 우리 가문은 만인의 적이 되면 물론이고 태자의 적이 된다. 하지만 태자비의 목숨을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황실과 협상을 벌인다면 내가 황실의 목줄을 틀어주는 셈이 된다. 이 좋은 패를 내가 왜 쓸데없이 버리겠느냐. 역시 아버님이십니다. 소자는 아버님의 지혜를 따르려면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정규는 그 길로 군사들을 이끌고 태자궁을 향하였다. 그런데 웬 젊은 장수가 그곳을 지키고 서 있었다. 비켜라. 나는 황상폐하의 명을 받고 온 것이다. 니놈은 누구길래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나는 결령행수 경대승이다. 황궁 안에 무장병력은 오직 황실을 지키는 결령군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감히 군사들을 이끌고 태자궁에 난입하였으니 나는 너를 반역도당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균이 칼을 뻗고 경대승의 목을 겨누며 말했다. 나는 황상폐하의 명을 받고 온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어서 비켜라. 나는 그런 명을 듣지 못했다. 오냐, 네가 감히 황명을 거역하려 하므로 너의 목을 베고 가야겠다. 경대승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정균의 칼날을 덥석 잡았다. 할 수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거라. 정균은 칼을 빼려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칼끝에서 느껴지는 그의 힘이 엄청났다. 이어서 결령군들이 모두 칼을 뽑아 정균을 겨누었다. 어찌하겠느냐? 지금 결판을 내겠느냐? 아니면 돌아가겠느냐? 경대승의 힘도 대단한 데다 결령군의 숫자도 만만치 않으니 정균은 물러서야 했다. 경대승, 네 놈이 오늘 한 짓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나 또한 네 놈의 무례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정규는 함께 온 수하들을 데리고 궁을 나갔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 일을 일러 바쳤다. 아버님의 명을 받고 태자비를 끌어내리려 했으나 감히 결령행수 경대승이란 놈이 소자를 막았습니다. 경대승을 파직해주세요. 그놈이 결령행수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따로 사람을 보내 죽여버리겠습니다. 정중부는 못마땅한지 혀를 차며 말했다. 그깟 결령군이야 힘으로 밀어버리면 될 것을 그걸 못하고 이 아비에게 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놈이 힘이 장사인데다 결령군의 숫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밀어붙였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쫄았느냐? 아닙니다. 작전상 후퇴했을 뿐입니다. 허기야, 너의 지위가 가벼워 큰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 폐하께 주청하여 너에게 대장군 자리 하나 달라고 해야겠다. 경대승은요? 그놈은 안 자르고요. 네가 원한다면 그놈도 손볼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건 그렇고 이방의 형제들은 모두 잡아들였느냐? 그의 형 이준이는 잡았는데 동생 이리는 도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군사들을 풀어 사사시 찾고 있으니 곧 잡힐 것입니다. 다른 놈들은 몰라도 이방의 형제들은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한다. 살려두면 훗날 고려에 큰 근심을 낳을 것이야. 염려 마십시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리는 도주하여 끝까지 살아남아 가까스로 멸문을 피하였다. 이리는 훗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6대조였다.
만약 이때 정균이 이린을 사로잡아 죽였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뀔까? 아빠 찬스를 쓴 정균은 그래도 분이 삭히지 않았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꼬리를 내린 자신의 모습도 화가 났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뻣뻣하게 대드는 경대승의 행동에도 약이 올랐다. 두고 보라지, 내 그놈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신복이 급하게 달려와 말했다. 장군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무엇을 찾았단 말이냐? 이방이 후처 임시를 찾았습니다. 그래, 지금 부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 집에 있습니다. 당장 가보자. 정규는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했고 손발이 떨렸다. 집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심장이 천둥번개가 치듯 쿵쾅거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그녀가 있었다. 부인, 그동안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동안 사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규는 와락 그녀를 안았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부인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녀도 엷은 미소를 띠며 정균을 안았다. 한편 공여태우는 명종을 불렀다. 난신 이방이 제거되었으니 이제 황상께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명종은 수신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졌다. 이방은 사라졌지만 정중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달라졌을 뿐 무신들의 횡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정중부도 이제 곧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니 이 일은 내게 맡기시오. 무슨 좋은 계책이 있으십니까? 공예태후가 생각하고 있던 자세한 계책을 알려주자 명종의 얼굴이 급히 밝아졌다. 그리하면 되겠군요.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번엔 천하의 정중부도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며칠 후 문신 하나가 정중부를 찾아왔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셨는데 인자 퇴임하시면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여생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많겠다. 낮에는 유람이나 다니시고 밤에는 이쁜 기집들과 술이나 마시며 살면 딱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시종아는. 그 말에 정중부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다. 그 무슨 말인가, 퇴임이라니. 시중어른의 연세가 인자 70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려의 대신은 나이 70 되면 퇴임해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폐하께서 그 말을 먼저 꺼낼 수는 없으니 문화시중께서 먼저 퇴직을 청하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가? 퇴직을 청하다니? 내 아직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거늘. 정중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문간을 꾸짖어 물리쳤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동안 참고 견딘 시간으로 이제 겨우 문화시중에 올라 1인자가 되었는데 나이 70이라 하여 물러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정중부는 완전히 외통수에 걸린 것 같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찾았다. 그래, 내 아껴둔 패를 지금 쓸 수밖에. 그러고는 곧바로 명종을 알려하였다. 폐하, 신의 나이 이제 70이 되어 이만 관직에서 물러나고자 하옵니다. 명종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한두 번 만류해보는 것이 도리이라. 그랬다간 덥석 퇴직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곤란한 일이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오. 짐이 문화시중을 의지하며 지금껏 국정운영을 잘하였는데 앞으로는 누구와 정사를 논한단 말이오. 참으로 세월이란 어쩔 수 없는 것 같구려. 이 정도면 적당히 정중부의 위신을 살려주면서 퇴임을 윤호하는 대답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폐하께서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나이 70에 퇴직하는 것이 관례이나 폐하께서 신에게 괴장을 내리신다면 신이 계속 정사를 돌볼 수가 있사옵니다. 그 옛날 신라의 김유신이 그 괴장을 받으면서 나라에 더 많은 공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신 또한 그처럼 할 것이옵니다. 괴장은 지팡이 같은 긴 막대에 머리는 비둘기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임금이 괴장을 하사하는 일은 연로한 대신을 극히 우대하는 예법으로 고려시대에는 퇴직할 나이가 된 신하 중 계속 쓰고 싶은 자가 있을 때 임금이 괴장을 내렸다. 정중부는 이것을 대놓고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옵고 조정신료들은 역적 이방의 딸인 태자비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이 70의 신이 생각하건대 그것은 좀 과한 면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궁에 그냥 둔다면 젊은 신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일단 궁 밖으로 내보내신다면 신이 적당한 때에 태자비의 복귀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 이겼다 생각한 장기판에서 오히려 명종이 외통수에 걸리는 순간이었다. 명종은 어두운 얼굴이 되어 내관들에게 괴장을 가져오게 하고는 정중부에게 하사하였다. 짐은 아직 문화 시중에 없으면 안 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짐을 도와주시오. 정중부는 한번 튕기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닙니다. 신이 노쇠하여 무거운 국정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청합니다. 짐을 위해 문화 시중이 조정에 남아있어 주세요. 폐하의 마음이 이러하시니 신이 어찌 퇴임하겠습니까? 기꺼이 폐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이제야 정중부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 마음이었다. 매우 기뻐하며 집에 들어왔는데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 종균이 와서 인사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인사를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소자는 오랫동안 이 여인을 흠모하며 살아왔는데 드디어 오늘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정중부가 그녀를 훑어보더니 감탄하며 말했다. 예쁘잖아. 여자 관계가 복잡한 데다 매일 새로운 여인을 찾아 거리를 헤매던 아들이 이제라도 한 여인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정중부로서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자신의 퇴직 문제도 해결되었고 아들도 승진을 거듭하니 이제는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정중부는 궁궐 못지않은 자신의 저택 앞마당을 한가롭게 거닐며 권력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지금이야말로 태평성대로구나. 하지만 그것은 정중부만의 태평성대였다. 이 시기 고려사회는 계속된 전병과 무신들 간의 암투 속에서 백성들의 삶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서경에서는 조이총이 난을 일으켜 항전을 계속하고 있고 왕실의 힘은 미약했다. 이런 혼란함 속에서 지방관들은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권력의 1인자인 정중부에게 뇌물을 바치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바빴으니 그 중심에는 늘 정중부의 사위 송유인이 있었다. 송유인은 젊은 시절 못생기기로 유명했던 송상 서덕은의 딸과 돈만 보고 결혼해 하루아침에 졸부가 된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였다. 부자가 된 송유인은 환관에게 은 40근의 뇌물을 써 대장군의 관직을 샀고 무신정변이 일어나자 정중부의 곁에 바짝 붙어 기회를 엿보다가 본처는 쫓아버리고 다시 정중부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어이 해설자 양반. 예 대장군님. 커나를 너무 야비한 인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옵니다.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네. 세상이 어디 글 잘 읽고 칼 잘 쓰는 것만 능력인가? 그 당시 혼란한 사회에는 나 같은 처세술로 살아남는 것도 능력이라 해야 할 것세. 그것은 구독자님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날도 송유인은 장인어른을 찾아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빴다. 장인어른, 오늘은 김씨가 찾아와 아들의 관직을 희망하였습니다. 어찌할까요? 김씨 아들이라면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는 그 망나니 아들 말이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무리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만 그런 놈이 앉을 관직이 어디에 있느냐? 관직을 주시면 그 집안 전답의 반을 우리에게 바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할까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자네가 알아서 하게. 송유인은 장인을 배경으로 하여 수많은 재물을 쌓았고 그로 인한 사치와 방탕함이 대단하였다. 어느 날 송유인은 정중부가 자신에게 벼슬 주는 것을 꺼려하자 직접 왕을 찾아가서 주정을 하며 평장사 벼슬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를 정도였다. 한편 뇌물로 벼슬을 얻은 지방관들은 본전 뽑는다는 심정으로 백성들을 더욱 수탈하니 집을 잃고 유랑하는 자들이 도처에 생겨났고 굶어 죽는 시체가 거리 곳곳에 넘쳐났다. 그야말로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세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1176년 1월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였다. 공주부의 명학소에서 망희와 망소희가 천민들을 이끌고 공주성을 공격해 함락하였다. 어차피 이대로라면 굶어 죽을 거. 이 더러운 세상을 한번 뒤집어보자. 깜짝 놀란 정주부는 급히 군사를 출정시켜 반란을 막으려 하였다. 대장궁 장왕제는 즉시 군사 3천을 이끌고 가서 망희 망소희의 난을 진압하라. 그깟 어중이 떠중이 농민들이 곡괭이를 들고 모인 곳에 정규군 3천까지 필요하겠습니까? 소장은 300이면 충분하옵니다. 아니야, 자칫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조이총의 난처럼 길어질 수가 있어. 가자마자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초장에 박살내어야 하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초장에 박살난 군대는 망이 망소이가 아니라 관군이었다. 대장군 장왕제는 첫 싸움에 크게 패하여 관군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다.
정중부는 망이망소의 힘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깨달았다. 힘으로 안되자 다음에는 사자를 보내 회유책을 썼다. 문화시중께서는 이곳 명학소를 충숭현으로 승격시킨다고 하셨소. 또한 조정에서는 현령과 현의를 정식으로 파견할 것이오. 그대들은 이제 그만 병장기를 버리고 해산해 주시오. 명학소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워낙 어렵게 살아 학이 대신 우러졌다 하여 명학소로 이름 붙여진 곳이었다. 그런 작고 가난한 마을을 광역시급의 도시로 만들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망이망소에는 콧방귀를 뀌었다. 하,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하나. 그렇게 말해 우리를 해산시켜놓고 뒤에서는 군사들을 보내 우리 뒤통수를 때릴 것을 모를 줄 아느냐. 망이망소에는 회유책을 거부하고 예산현과 충주까지 점령해버렸다. 이에 고려는 북에서는 조의총에 나니 남에서는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으니 혼란함은 극심하였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고달팠다. 한편 극도의 인내심으로 서경석을 포위하고 치열한 심리전을 이어가던 윤인첨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동안 조정으로부터 왜 아직 진압을 못하냐고 압박도 있었고 서경 군사들의 크고 작은 도발도 있었지만 윤인첨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서경석의 상황은 어떠하다느냐. 식량은 떨어진 지 오래고 병사들은 군마를 잡아먹고 이제 그마저 떨어져 인육을 먹기에 이르렀다 합니다. 좋다. 우리 군사들에게 일러 밥하는 불을 피우고 소와 말을 잡아 고기를 굽도록 하라. 그 냄새는 서경성으로 향하게 할 것이며 이제부터 우리는 매일 잔치를 열고 배터지게 먹을 것이다. 안 그래도 배고픈 서경 군사들에게 윤인첨의 작전은 그나마 남아있던 멘탈마저 허물어버렸다. 이 무슨 냄새인가? 광군들이 고기를 굽는 냄새입니다. 와, 미치고 완장하겠네. 이어 목청 큰 광군들이 성주위에 몰려들어 소리쳤다. 같이 묵자. 같은 고려인들끼리 이 뭐한 짓이고. 우리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던데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 카더라. 고기 탄다. 얼른 항복하고 같이 묵자. 그 말에 서경 병사들이 성문을 빠져나가려 했다. 몇몇 부장들이 소리쳤다. 적과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려 하는가. 진영을 이탈하지 말라. 탈령하는 자들은 목을 벨 것이다. 굶어 죽을 바엔 차라리 목을 베는 게 낫겠소. 우리는 폐하를 시해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일어난 정의의 군사들임을 잊지 말아라. 폐하를 시게 한 이방이 죽지 않았소. 그런데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관군들과 싸운단 말이오. 부장들은 배고픔에 못 이겨 성을 빠져나가는 수많은 병사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얼마 후에는 부장들마저 탈령하기 시작했다. 윤인첨은 탈령병들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이들도 모두 소중한 고려의 백성들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어주어라. 탈령하지 않고 아직 성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은 그 모습을 보자 더 이상 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싹 사라졌다. 남아있는 우리들만 바보가 아닌가. 서경성을 지휘하는 조의총으로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싸울 명분도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 배고픔 때문에 탈령하는 자들을 무슨 수로 막겠는가. 사정이 이전되자 관군 진영에 두경승이 제안했다. 반란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소이다. 이제 한 번의 공격명만 내린다면 적들은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윤인첨은 그 말이 옳다 여기고 드디어 총공격을 명하였다. 윤인첨은 통양문을, 두경승은 대동문을 동시에 공격하자 서경 군사들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궁지에 몰린 몇몇 부장들이 저희들끼리 의논했다. 이번에는 성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소이다. 우리도 항복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저들에게 우리는 반란군입니다. 병사들이야 목숨은 보존하겠지만 장수인 우리들까지 살려주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의논을 마친 그들이 조의총에게 가서 보고하였다. 장군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성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성문이 뚫리는 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의총은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듯 담담한 표정이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것이냐? 장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조의총은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미처 방어도 못한 채 그렇게 사로잡혀버렸다. 그들은 조의총을 밧줄로 꽁꽁 묶어 관군 진영으로 가 항복하였다. 반란군의 수괴를 잡아왔습니다. 우리들의 항복을 받아주시옵소서. 윤인첨은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받아주었다.
그리고 조의총을 꿇어앉히게 하고 매섭게 꾸짖었다. 감히 반란을 주도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금의 병사들을 이 땅에 끌어들이려 하였으니 고려 장수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거든 해보거라. 조의총은 돌이켜 생각해보니 너무나 허탈하였다.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엎고 의종마저 시해한 무신들을 몰아내고자 여기까지 왔건만 이렇게 마지막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끌려왔으니 눈을 감고 무겁게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패장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어서 목을 베어라. 윤인첨은 조의총을 참수하였고 그의 목은 병마부사 최상정으로 하여금 기경으로 보냈다. 조정에서는 조의총의 목을 저자에 효수하였다. 고려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1176년 6월 13일 병술 윤인첨이 서경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후 조의총을 사로잡아 죽이고 사람을 보내어 승전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22개월이나 지속된 조의총의 난은 결국 마침표를 찍었다. 명종은 크게 기뻐하며 이민 추밀원 부사 이문저와 대장군 송경보를 서경에 파견하여 여러 장수를 격려하였다. 그러나 북쪽 조의총의 난은 평정했지만 남쪽 망이망소의 근심이 아직 남아있었다. 조정에서는 조의총을 북적, 망이망소이를 남적이라 불렀다. 명종이 신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제 북적이 토벌되었으니 남적만이 남았소. 대신들은 앞으로의 일을 논의해 주시오. 정준부가 나서 말했다. 북과 남을 동시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제 북적이 모두 토벌되었습니다. 신에게 남적도 토벌할 계책이 있사오니 폐하께서는 심려를 거두시옵소서. 오 문화시중, 내가 지난해에 문화시중을 문화시중이라 말하는 바람에 구독자님에게 얼마나 많은 꾸중을 들었는지 아시오? 알고 있사옵니다. 허나 그것은 팩스토리 그 인간이 무식한 탓이지 폐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실수해서는 아니되요. 실수 없이 망이망소의 난을 진압할 것이니 폐하께서는 그저 지켜보시옵소서. 정준부는 사자를 보냈다. 조의총이 이끌던 반란군이 모두 진압되었다. 천하의 서경 군사들도 진압되는 마당에 농민들인 그대들이 무슨 힘으로 버티겠는가. 하지만 인자하신 폐하께서는 그대들도 모두 고려의 소중한 백성들이라 하였다. 그만 항복하거라. 항복한다면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고 살려줄 것이다. 망이망소이도 그 점이 염려되었다. 전에 같으면 무조건 뻗대어볼 일이었지만 이번엔 사정이 달랐다. 망이가 말했다. 내 직접 개경으로 가서 문화시중과 단판을 짓겠소. 뭐 그리하거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항복은 귀에 줄 때 하는 거다. 결국 망이망소이는 정준부의 강화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농민군이 해산하자 정준부가 명하였다. 지금 즉시 관군들을 보내 놈들의 가족들을 불시에 체포하라. 그러면 망이망소이가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다. 그 길목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놈들을 일시에 사로잡도록 하라. 정준부의 예상은 적중했다. 형님, 우리가 속았소. 정준부 그놈이 우리를 속이고 어머니와 형수님을 체포하였소. 정준부 이놈이 결국 우리를 속였구나. 어서 가자. 가서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망이망소이는 군사를 대동할 시간도 없었다. 오직 가족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 가족을 잡았으면 병사들의 경계가 삼엄해야 하는데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고 보니 그런 것도 같소이다. 이는 가족을 인질로 하여 우리를 유인하려는 정준부의 꾀일 것이다. 지금 가봐야 모두 죽는 길이다. 돌아가서 다시 사람들을 모으자. 우선 우리가 힘이 있어야 가족을 구할 것이 아닌가. 형님의 말이 옳소. 망이망소이는 돌아가 다시 봉기했다. 모두가 속았다는 것을 알리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고 그 기세를 몰아 덕산의 가야사를 점령하고 아산에 이어 청주 전역을 장악해버렸다. 정준부는 탄식하였다. 내가 장꾀를 부리다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말았구나. 안되겠구나. 이렇게 된 이상 힘으로 찍어 누를 것이다. 정준부는 정예병들을 모으고 정세유를 선두로 세워 본격적인 토벌전을 시작하였다. 정세유가 명하였다. 공격하라. 농민들이라 하여 사정 봐줄 것 없다. 모두 베어 죽여라. 망이망소이가 이끄는 농민군들은 훈련된 정예병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결국 1177년 7월 총공격을 강행한 관군들이 망이망소이를 생포하였으니 청민들의 봉기도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정종부가 물었다. 감히 천민 주제에 조정에 대항하다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나는 살기 위해 난을 일으킨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뜻을 함께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차피 굶어 죽을 판이었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재배만 채운다면 백성들의 울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요. 조의총에 이어 망이 망소의 난까지 모두 평정했으니 정중부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나이 많은 정중부는 그나마 조심하는 것이 있었으나 그의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기고만장하였다. 왕은 힘이 없었고 정종부는 몸을 사렸으니 세상은 그의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의 것이었다. 정균은 정삼품 좌승선에 올라 각종 전행을 일삼았고 지방관리들은 정균과 송유인에게 가진 뇌물을 바쳐 벼슬을 샀다. 벼슬을 산 자들은 다시 본전 뽑는다는 생각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니 망이 망소의 난은 끝났지만 아직도 백성들의 삶은 고달팠다. 그러던 어느 날 정균이 정종부의 방에 들어와 따졌다. 아버님, 그 건방진 경대승은 언제 자르실 겁니까? 소자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르신다고. 큰놈 참, 백성들의 경대승에 대한 칭송이 대단하다. 잘하고 있는 사람을 어찌 아무런 명분도 없이 함부로 자른단 말이냐?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라. 내 안 그래도 경대승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예의주시는 무슨, 아버님께서도 늙으신 겁니다. 그깟 결룡행수 따위야 자르면 그만인 것을 무슨 생각이 그리 많으십니까? 그 말에 어지간한 정중부도 왈칵성을 내었다. 이놈이 요즘 권력과 재물을 얻게 되어 무서운 것이 없다더니 이젠 이 아비에게까지 대드는 것이냐? 정규는 그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무엇이 불만인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정중부는 예상치 못한 아들의 행동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놈이 권력의 단맛을 보더니 사람이 변해버렸구나. 정중부는 아들의 말이 잊혀지지 않았다. 지금껏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이 몹시 서운하고 가슴 아팠다. 크게 한숨 쉬며 자신의 저택 정자에 나가서 마음을 달래려 하는데 그곳에는 이미 임시부인이 달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정중부는 자신도 모르게 탄시 섞어 물었다. 너의 얼굴은 저 달보다 밝고 아름답구나. 아들 녀석과 함께 있을 것이지 왜 여기에 홀로 있는 것이냐? 부인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 흘리고 있었다. 녀석이 내 마음만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도 다치게 했나 보구나. 그놈은 말을 함부로 해서 문제야. 세상이 모두 제 것이 된 것 마냥 조심할 줄을 모르니.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소첩은 모든 것을 잊고 오직 좌승성만을 믿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변했습니다. 이제는 소첩이 지겨운지 매일 기생집을 드나들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거리를 다니며 새로운 여인만 찾는다 합니다. 그놈 여자 문제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고 비웃는데 너로 인하여 이제 정신 차리나 했더니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또 그 지랄을 하고 다닌단 말이냐. 걱정 말거라. 내 녀석을 불러 따끔하게 혼을 낼 것이니. 고맙습니다, 아버님. 부인은 살며시 정중부의 품에 안겼다. 그 뜻밖의 행동에 정중부는 매우 놀랐지만 아름다운 부인을 밀어낼 수가 없었다. 어쩔 줄 모르던 그의 손도 살며시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이런 이런 걱정이 많았던 모양이었구나. 그런데 둘의 그런 모습을 먼 발치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어찌 내 여자에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저자는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대로 넘어갈 정균이 아니었다. 지금 두 사람이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갑자기 나타난 아들의 모습에 정중부는 깜짝 놀랐다. 얼른 그녀를 떼어내고는 오히려 큰 소리로 꾸짖었다. 니놈이 요즘 부인은 돌보지 않고 매부와 함께 기생집에나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다. 부인은 너 하나 바라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집에 왔는데 너는 어찌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 대장부가 태청하고 계집들을 만난 것이 무엇이 흠이란 말입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여기서 뭐하냐는 말입니다. 뭐하긴 이 녀석아, 너 때문에 울고 있길래 좀 달래주고 있었을 뿐이다. 아버님께서는 여인을 달랠 때 늘 그렇게 끌어안고 달래십니까? 좋겠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도 그렇게 혈기왕성하시니. 뭐라, 이놈이 요즘 내 뒷배를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더니 이제 이 아비에게까지 도전하는 것이냐?
집안에서 때아닌 큰 소리가 나자 사위 송유인이 와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렸다. 처남이 요즘 갑자기 늘어난 조정일로 극도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허니 장인어른께서는 처남의 무례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처남도 어서 장인어른께 잘못했다고 비시게. 정규는 씩씩거리며 노려볼 뿐 사과할 뜻이 없었다. 아들의 사과를 기다리던 정중부는 혀를 참에 가버렸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정중부는 자꾸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의 품에 살며시 안기는 그녀의 몸은 따뜻하고 향기로웠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고개를 저어보아도 끌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정중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그녀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오늘따라 차향이 참 좋구나. 혼자 마시기엔 아까우니 부인을 불러오도록 하여라. 예, 시중어른. 참, 균이 눈에는 띄지 않게 데리고 오느라 괜히 또 무슨 오해를 할지 모르니. 하지만 정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도 그 늙은 자가 부인을 찾았더냐? 예, 두어 번 시중어른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둘이 뭐하고 있더냐? 그건 소인이 알 수가 없지요. 정규는 애가 탔다. 한때는 이희방을 죽이면서까지 그녀를 얻고자 했었다. 비록 지금은 그 마음이 많이 식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래는 건 오직 술뿐이었다. 조정일은 하는 둥 마는 둥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고 한편으로는 정중부를 감시하였다. 보다 못한 매형 송유인이 나섰다. 차남, 임시부인은 그만 잊어버리시게. 어차피 자네도 요즘 부인보다는 다른 여인을 더 찾지 않았던가. 내 매일 기생집에서 새로운 여인과 술자리를 가지게 할 것이니 까짓것 임시부인은 장인어른께 줘버리게. 매일 새로운 여인을 말입니까? 내 약조함세. 그 말에 정균의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는 기색을 보이자 송유인은 곧바로 정중부를 찾아갔다. 장인어른, 처남에게는 알아듣게 말해두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부인을 마음껏 만나셔도 처남이 뭐라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부인을 마음껏 만나라니 내가 왜? 헤이, 장인어른, 뭐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게 속마음을 간추려 하십니까? 좋으면 좋다고 말씀하십시오. 난 도무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대신 그 경대승이란 자는 처남 뜻대로 헤매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남은 그 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정중부가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러지. 얼마 후 경대승에게 뇌관 하나가 와서 알렸다. 장군께서는 청주의 사신관으로 발탁되셨습니다. 청주로 가셔서 당분간은 그곳 일을 보라는 명입니다. 아니, 갑자기 청주의 사신관이라니 누구의 명이란 말이냐? 문화시중의 명입니다. 황궁을 지키는 결룡행수가 어찌 문화시중의 명을 받는단 말이냐? 나는 따를 수 없다. 문화시중의 명은 곧 폐하의 명이 아닙니까? 폐하께서도 윤호하셨습니다. 경대승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였다. 어찌하여 대전 내관조차 정중부의 말을 황명이라 전한단 말인가? 그 시각 정중부는 청주 출신 노비 하나를 불러 은밀한 명을 전했다. 너는 청주에서 사람을 모아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정말로 그렇게만 한다면 1년치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다, 할 수 있겠느냐? 노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주로 달려갔다. 한편 경대승이 하루아침에 관직에서 쫓겨나 집으로 돌아가자 그의 아버지 경진이 무섭게 꾸짖었다. 이놈아, 내가 니놈을 15세 나이에 황제의 친위대인 결룡군에 꽂아 넣는다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썼는데 지금 무슨 낯으로 이 아비를 찾아온단 말이냐? 소자 음서 따위로 결룡군 교위가 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소자의 출세를 위해 쓴 재물은 모두가 백성의 피와 눈물이었는데 소자 그것으로 결령 행수가 된 것을 늘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가문에 기대지 않고 오직 소자의 힘으로 살 것이니 아버지께서는 지켜보시옵소서. 경진이 가슴을 두드리며 답답해하였다. 또 세상 물정 모른 소리 하는구나. 이놈아, 세상에 혼자 힘이 어디 있느냐? 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것을. 그 부족한 부분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우니 소자는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잔소리 말고 내일 정규를 찾아가거라.
이게 다 니놈이 정균에게 맞선 것에 대한 보복일 것이다. 가서 우리의 전답과 재물을 내어줄 것이니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어라. 싫습니다. 경대승은 그 말과 함께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경진은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에 가슴을 움켜쥐었다. 한동안 아픈 가슴으로 신음하더니 재물보따리를 들고 정종부의 집을 찾아갔다. 아들이 이번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모두가 소장이 잘못 가르친 탓이니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재물은 얼마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정준부는 왈칵성을 내었다. 나는 늘 조정 일을 행함에 있어 오직 나라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소. 그런데 병장사께서는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는 것이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 아들이 그토록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오. 그깟 재물 나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얼른 가지고 돌아가시오. 아들의 복직은커녕 잔뜩 무안만 당한 경진은 또다시 가슴이 저려움을 느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까의 충격 때문인지 그만 길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고는 일어나지 못했다. 함께 있었던 신복이 그를 업고 집까지 뛰었으나 이미 경진은 숨을 거두었다. 경대승의 상심은 매우 컸다. 평소 그의 아버지가 청주 사람들의 전답을 빼앗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해 그런 굴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슬픔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상을 치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며칠 동안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다. 보다 못한 신복이 안타깝게 말했다. 장군님, 이러다가 장군님마저 큰일 나겠습니다. 어서 식사를 하십시오. 아버님께서 이 못난 아들의 복직을 위해 그런 굴욕을 당하며 돌아가셨다. 내 어찌 음식을 입에 대겠느냐.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죠. 평장사 어른께서도 장군님의 이런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말에 경대승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 말이 옳구나. 그래, 아버지의 원수 해주 가문을 무너뜨릴 때까지 나 경대승 결코 먼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경대승은 다시 힘을 내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아버지가 탈취했던 모든 전답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백성들은 입을 모아 경대승을 칭송했지만 그는 이후부터 생활고로 고생하였다. 쌀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방에 배물이 있을 것이다. 팔아서 식량을 사고 오늘부터는 밥과 찬을 줄여서 먹을 것이다. 그 폐물은 전에 벌써 팔았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랬는가? 조금만 더 참아라. 내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니. 그러나 1178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경대승에게 또 다른 시련이 왔다. 청주 백성들끼리 사소한 시비가 붙은 것이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더니 개경에서 살다가 낙향한 놈들이 마치 청주를 제 땅인 듯 착각하고 사는구나.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내가 없는 소리를 한 것이냐? 낙향한 것들은 제발 좀 꺼져줬으면 좋겠다. 뭐라?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기자 말싸움이 시작되었고 이는 곧 패싸움으로 이어졌다.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100여 명이 죽어버렸다. 정준보는 곧바로 경대승을 파면하였다. 같은 청주 사람이라 내 특별히 경대승을 그곳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였거늘 무엇을 어찌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당장 경대승을 파면하고 군사들을 보내 사태를 조기에 진압토록 하라. 그 일로 경대승은 완전히 나락으로 빠졌다. 아버지를 잃자마자 실업자 신세가 되었으니 그 마음이 온전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어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자신의 힘만으로 청주부터 일으켜보겠다는 경대승의 꿈은 그의 아버지 말대로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장수의 헛된 꿈이었을까? 하지만 경대승은 자신의 소신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 한편 정종부는 부인과의 꿈같은 시간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살았다. 정균 또한 사위 송유인과 함께 매일같이 기생집을 드나들며 세월을 보냈다. 특히 정균은 술만 마시면 기생들을 폭행하는 못된 버릇까지 생겼다. 부인을 뺏긴 것에 대한 울분인지 아니면 권력에 너무 취해 이성을 잃은 것인지 매일같이 잔치를 열고 취해야 하니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고 그것은 또 백성들의 수탈로 이어졌다. 이에 정준부 가문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은 끊이지 않았다. 경대승은 가진 것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는데
정종부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더 가지려 하니 두 사람이 극과 극이로구나. 경대승은 포기하지 않았다. 평소 가깝게 지냈던 결령 허승과 김광립을 은밀히 만났다. 내가 전 재산을 털어 백성들을 구제하였건만 그들의 고단한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네. 이게 다 정종부와 아들 정균 그리고 사위 송유인의 횡포가 극심하기 때문이네. 하지만 난 이제 결령 행수도 무엇도 아니니 자네와 같은 의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네. 허승이 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나 경대승, 정종부 일당들의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네. 거사를 일으켜 놈들을 모조리 도둑내어야겠네. 그 말에 허승은 무겁게 고개를 졌다. 나 또한 해주 가문의 횡포를 생각한다면 치가 떨리네. 하지만 정중부는 조정 신뢰와 군부를 모두 손에 틀어주고 있네.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일세. 곁에 있던 김광립도 그 말에 동의하였다. 허승의 말이 맞네. 게다가 정중부 일당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뒷일은 어찌 처리할 것인가. 군부의 수장들은 대부분 정중부의 사람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경대승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으니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일세.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이분은 테오페아의 동생이시네. 지금 정중부의 집에서 머물고 계시네. 허승이 물었다. 이렇게 연약한 부인께서 무슨 수로 우리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부인은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장군께서는 나를 만나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쁘십니다. 아니 아름다우십니다. 그렇지요. 정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달을 따달라고 하면 그는 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중부 부자가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나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허승과 김광립은 크게 기뻐하였다. 아닙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경대승이 말했다.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종부 부자를 일시에 제거해야 하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놈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해야 하네. 다행히 지금 부인을 사이에 두고 부자가 서로 반목하고 있고 정규는 자네를 총애하니 우리의 거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네. 김광림이 말했다. 일리 있는 말이네. 하지만 후속 대처도 필요하네. 정종부 부자를 죽이고 나면 중방의 장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 이는 어찌할 것인가? 경대승은 미리 생각해둔 바가 있었다. 폐하께 윤호를 받을 것일세. 폐하께서 역시 정중부의 목을 배라는 명만 내려주신다면 중방의 장수들은 모두 정중부에게 등을 돌릴 것일세. 폐하의 명이 있다하여 그들이 정중부를 배신하겠는가? 그들도 권력의 단맛을 본 사람들이네. 정중부가 죽은 마당에 복수를 시도한다면 스스로 역적이 되는 것인데 과연 그동안 누려왔던 권력의 달콤함을 버리고 정중부와의 의리를 선택하겠는가? 허승과 김광립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듣고 보니 거사가 아주 불가능할 것 같지만은 않네 그려. 함께 하겠는가? 물론이지. 나 또한 간신 정중부와 그 일당들을 벼르고 있었네. 세 사람은 서로 손을 다잡고 생사를 함께하기를 다짐하였다. 다음날. 경대승은 명종을 내알려나였다. 폐하, 이제야 정변을 일으키고 황실을 억압한 역신의 무리들을 모두 제거할 때가 왔습니다. 역신을 제거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정종부 부자와 상위 송유인의 횡포에 황실의 권위는 떨어지고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역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명만 내리시옵소서. 소장이 목숨 걸고 난신적자들의 목을 가져오겠나이다. 명종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게만 된다면 무너진 왕실의 위엄을 되찾고 사직을 바로 세울 수 있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고작 26살의 청년 장수에게 자신의 미래를 거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실패라도 한다면. 의종이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명종이었다. 경대승을 믿어볼까? 아니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그를 추포하여 정종부에게 이 일을 알리는 게 나을까? 명종은 선택의 기로에서 얼른 결정하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황상께서는 무엇이 두려워 명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오? 누군가 보았더니 공예태우였다. 태우 폐하께서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내 동생은 오직 황실과 사직을 위해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건만 일이 이미 다 되었는데 황상께서는 어찌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오? 일이 다 됐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공예태우가 그간의 일과 지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명종이 굳은 얼굴로 생각하더니 이윽고 결심했다. 좋다. 짐은 경대승을 믿을 것이다. 가서 역시 정준부 일당들의 목을 모조리 베어라. 신경대승 폐하의 명을 받자와 역신들을 처단하겠나이다. 경대승은 허승 김광립을 포함한 결사대 30명을 꾸려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한편 정중부는 부인과의 행복한 나날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다. 처음에는 아들의 여자를 뺏은 것에 약간의 죄책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녀를 불러놓았다. 정중부 방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럴수록 타들어가는 건 아들 정균의 마음이었다. 정중부가 부인을 품에 안고 말했다. 내 나이 70을 넘겨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다. 권력도 재물도 어찌 너로 인한 기쁨보다 크겠느냐. 하여 나는 내일 폐하께 사직을 청할 것이다. 권력은 내 아들 균이와 사위 송유인에게 물려주고 남은 인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뿐만이 아니었다. 정중부는 날이 새자마자 입궁하여 명종을 알련하였다. 신의 나이 70을 넘겼으나 황공하옵께도 폐하께서는 신에게 괴장을 내리시어 조정일을 더 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의 기력이 정말로 다하여 국사를 돌볼 여력이 되지 못하옵니다. 바라옵건대 사직을 윤하여 주시옵소서. 정중부의 사직은 경대승의 기회였다. 명종은 흔쾌히 허락하였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쉽지만 경의 뜻이 그렇다면 사직을 받아들이겠소이다. 고맙습니다. 폐하 하옵고. 무슨 하실 말씀이 남으셨습니까? 신이 물러나는 순간을 노려 혹 황실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순한 무리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신의 아들 정균이 황실의 공주와 혼인한다면 고려의 사직은 굳건할 것입니다. 그 말에 명종은 끓어오르는 화를 겨우 참으며 말했다. 짐도 바라는 바이오. 고려 최고 가문인 해주 가문과의 혼인을 짐이 어찌 마다하겠소. 하지만 혼사는 당사자들도 좋아야 하니 이 일은 시간을 가지면서 매듭 짓도록 합시다. 정중부는 길게 읍하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 궁을 나왔다. 모든 것을 내던지는 순간이었으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자신의 아들을 공주에게 장가들게 한다면 임시 부인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도 해결될 것 같았고 임금의 장인이 되니 은퇴 후에도 권력의 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정종부는 집에 들어가 아들 정균과 사위 송유인을 불렀다. 내 이제 관직을 버리고 은퇴하여 조용히 살 것이다. 모든 것들을 너희 두 사람에게 물려줄 것이니 우리 해주 가문에 먹칠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도와가며 잘해야 한다. 송유인이 물었다. 장인어른, 저에게는 무엇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자네는 오랫동안 높은 벼슬을 원하지 않았던가? 내 자네에게는 문화시랑 평장사에 오르게 할 것이야. 송유인은 너무 기뻐 입이 귀에 걸릴 지경이었다. 천하백에게는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균이는 공주와 혼인이 약조되어 있네. 균아, 내 너를 황실과 연을 닿게 하고 사직하였으니 이제 너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황실의 날개를 달고 대장부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려무나. 정규는 무어라 대꾸하지 않고 아직도 불만어린 표정이 가득하였다. 눈치 빠른 송유인이 정균을 데리고 나와 웃으며 말했다. 오늘처럼 기쁜 날 한잔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오늘은 개경 최고의 미녀를 고르고 골라 처남에게 술을 따르게 하겠네. 매부께서는 좋겠수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시커먼 속을 모두 알고 있어. 나를 장가들게 해놓고 자신은 마음껏 임시 부인을 품을 것이오. 에이, 그러면 또 어떤가? 그 혼사가 어디 보통 혼사인가? 자그마치 황실과 피를 잇는 것이 아닌가? 세상 그 어떤 권력과 재물이 그보다 더 좋다 하겠는가? 정규는 대꾸 없이 탄식만 늘어놓았다. 천하, 남자가 큰 뜻을 품으려면 여자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하네.
나보게 아무것도 없던 내가 부잣집 성상에게 장가드는 것으로 시작하여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는가? 장인어른의 말씀이 맞으시네. 이제 황실과 연을 맺게 되었으니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처남의 큰 뜻을 한번 펼쳐보시게. 그깟 임시 부인은 잊어버리고. 정견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긍정도 부정도 못하고 시무룩하게 있자 송유인이 호탕하게 말했다. 오늘 숙직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러지 말고 오늘은 궁에서 궁녀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떤가? 그제야 정균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궁녀들이라 그거 재미있겠네요. 그날 밤 임시부인은 경대승에게 사람을 보내 이 상황을 모두 알렸다. 경대승은 드디어 30결사대를 모아 명을 내렸다. 오늘 밤이다. 오늘 밤 역적 정종부의 무리들을 모조리 도둑낼 것이다. 1179년 9월 16일 경대승은 결사대를 이끌고 궁으로 진입하였다. 먼저 정균을 죽여라. 30결사대는 숙직실을 향하여 달려갔다. 정균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때아닌 기습에 크게 당황하였다. 어두운 밤 어떻게 대응도 못해보고 결사대가 휘두르는 칼날에 그대로 죽어나갔다. 밖에서 들리는 창칼 소리에 놀기 바쁜 정균도 얼른 정신이 들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궁에서 왜 칼부림 소리가 나는 것인가? 송유인이 밖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무래도 정변이 난 것 같네. 정변이라니요? 감히 누가 정변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그것은 나도 모르겠네. 아무튼 일이 심상치 않으니 우선 여기를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네. 고래 구조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따라오시게. 정균은 송유인과 함께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그 사이 결사대는 정균을 보호하던 군사들을 완전히 제압하였다. 정균을 찾아라. 찾아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 큰 함성 소리와 함께 횃불 들고 결사대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끝내 정균을 찾아내지 못했다. 경대승은 초조했다. 정균이 살아서 궁을 빠져나가 정중부에게 간다면 낭패가 아닌가. 그리 된다면 우리는 물론 폐하께서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네.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면 혹시 놈이 탈출한 것이 아닌가. 허승이 말했다. 그럴 리 없네. 나는 궁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을 모두 지킬 것이니 자네는 궁궐 안을 샅샅이 뒤져보시게. 한편 정균과 함께 이리저리 피해 달아나던 송유인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도마뱀이 위기 때는 꼬리를 자르는 법. 송유인도 꼬리를 잘라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처남,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우리 둘뿐인데 우리가 함께 다니다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나네. 그럼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장인어른께 갈 수만 있다면 젓갓 한 줌도 되지 않는 역도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네. 이쪽으로 곧장 달려간다면 궁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을 것일세. 그곳은 평소에도 병사들이 없는 곳이니 놈들도 거기까지 지키지 않을 것일세. 나는 조금 위험하겠지만 반대쪽으로 가보겠네. 서둘러야 하네. 정규는 덜컥 의심이 생겼다. 평소 간사하기가 이를 데 없는 송유인이 자신을 위해 위험한 곳을 선택할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매부께서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제가 위험한 곳으로 가보지요. 그 말에 송유인은 아차 싶었지만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고맙네 천하. 천함이 이렇게 나를 생각해 줄 줄은 미처 몰랐네. 알았네. 내 장인어른께 먼저 당도한다면 군사들을 이끌고 천함을 구하러 올 것이니 그때까지 꼭 살아남아야 하네. 그러자 정균의 마음이 다시 바뀌었다. 아닙니다. 아무래도 처음 계획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균은 송유인이 알려준 출입문을 향해 달렸다. 정말로 가는 동안 병사들은 눈에 띄지 않았고 저점에서 문이 보였다. 정균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하였다. 이제는 살았구나. 내 아버지께 이 일을 날리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그런데 좌승선께서 여기는 어인이시옵니까? 정규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갈 뻔하였다.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 평소 그가 총애했던 장수였다. 오, 허승이 아닌가? 마침 잘 만났네. 역도들이 말일세.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허승의 칼이 한번 번쩍거리더니 정균의 옆구리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쳐 나왔다. 정규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피를 보고서도 그게 자신의 피인 줄 몰랐다.
자네 지금 뭐하는 짓인가? 허승이 크게 소리 질렀다. 역도 정균을 잡았다. 그러자 경대승을 포함한 결사대 몇 명이 우르르 그곳으로 달려왔다. 정균은 포기하지 않았다. 가지고 있던 당검을 뽑아 경대승을 찔렀다. 하지만 어림없는 공격이었다. 이미 부상당한 느린 동작에 경대승이 당할 리 없었다. 반사적으로 칼을 뽑아 정균의 반대쪽 옆구리에 찔러 넣었다. 정균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니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경대승이 그 앞에 서서 물었다. 역도 정균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정균은 입에 피를 머금고도 웃음을 터뜨렸다. 네놈이 감히 내게 이런 짓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보느냐? 내 아버지께만 당도한다면 네놈들의 구족을 멸할 것이다. 오호,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이냐?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냐? 당연하다. 내 반드시 살아남아 네놈들을. 정규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당검을 쥔 손을 놓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어디론가를 향해 기어갔다. 우씨, 왜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인가? 하지만 아버님께만 간다면 니깟 놈들을. 경대승이 보니 그 당검은 이방을 죽였던 그 칼이었다. 경대승은 기어가는 정균의 당검을 빼앗아 들고 그대로 정균의 목을 베었다. 한편 송유인은 군사들이 정균 쪽으로 몰리는 것을 확인하고 얼른 궁궐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제 되었다. 어서 장인어른께 가서 이 일을. 하지만 그도 오래가지 못했다.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그를 발견하여 사로잡고 경대승에게 데려갔다. 경대승은 볼 것도 없이 송유인을 그 자리에서 베어 죽였다. 역적 정균과 송유인의 목을 베었다. 이제 정중부만이 남았다. 나 경대승 이대로 달려가 정중부의 목도 벨 것이다. 그 시각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모를 정중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인에게 말했다. 한 번 더 할까? 부인이 수줍게 물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오늘 밤 열 번은 더 할 수 있을 것이네. 정중부와 부인은 그날 밤 술래잡기 놀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이번에는 내가 술래구나. 열을 세고 잡으러 갈 것이니 얼른 달아나거라. 부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달아났고 정중부는 그 시간이 더없이 즐거웠다. 하지만 어디 있느냐? 너무 멀리 달아나는 것은 반칙이지 않는가? 아무리 찾아도 부인이 보이지 않았다. 지름같이 어두운 밤에다 워낙 저택이다 보니 정중부는 슬슬 지쳐갔다.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너무 늦었구나. 그래도 부인이 나타나지 않자 정중부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찾아 헤매었다. 그리고 마침내 담장 한켠에서 누군가를 발견했다. 정중부는 얼른 가서 그를 안았다. 잡았다, 여년. 그러나 부인이 아니었다. 누구냐 너? 미친놈, 너는 내가 여자로 보였더냐? 경대승이 칼을 빼들고 정중부를 찌르려 했다. 하지만 정중부도 무신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그를 안았을 때부터 정중부의 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고 재빨리 몸을 돌려 가까스로 칼을 피하였다. 경대승이 소리쳤다. 역적 정중부가 여기 있다. 잡아라. 경대승의 말에 허승과 김광립이 군사들이 이끌고 달려왔다. 전하의 정중부도 그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36개 주랭랑. 경대승과 병사들은 젊고 빨랐지만 늙은 정중부를 잡지 못했다. 허승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하, 그 영감탱이 졸라 빠르네. 경대승은 포기할 수 없었다. 오늘 밤 정중부를 죽이지 않는다면 중방의 수장들은 그의 편을 들어 우리를 역적으로 몰 것이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정중부를 죽여야 한다. 정중부는 경대승의 군사를 따돌리고 무사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제살 길도 막막한 때였지만 오히려 부인이 걱정되었다. 그녀도 무사히 빠져나왔을까? 홍놈들에게 잡혀 험한 꼴을 당한 것은 아닐까?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런데 저 멀리서 정균의 신복이 달려오고 있었다. 정중부가 다급히 그를 불러 물었다. 혹 임시부인을 보았더냐? 못 봤는데.
균위는 어디 있느냐? 사위는 또 왜 보이지 않는 것이냐? 궁에서 정변이 있었습니다. 좌승선께서는 오늘 숙직이셨는데 경대승이 군사를 이끌고 난입했습니다. 한바탕 칼싸움이 일어났고 소인은 혼란을 틈타 이 일을 시중어른께 알리려 이렇게 빠져나오십니다. 그럼 균위와 사위의 생사를 모른단 말이냐? 예, 하지만 좌승선께서는 눈치가 빠르신 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무사히 궁을 빠져나왔을 깁니다. 반란군은 몇이나 되어 보이더냐? 글쎄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30명쯤. 정중부는 기가 찼다. 고작 30명으로 반란을 도모해. 내 이것들을 잡으면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정중부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십니까? 궁으로 갈 것이다. 내 궁으로 가서 폐하를 뱉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것이다. 병사들을 모아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 균이가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병사를 모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 길로 중방의 수장들에게 연통을 넣어 경대승의 반란을 알려라. 그리고 빠른대로 군사들을 궁으로 보내도록 하여라. 나는 균이를 구하러 가야겠다. 그 시간 명종은 이미 중방의 수장들을 모두 모아 사태를 설명하고 있었다. 짐이 경대승에게 명하여 역도 정중부의 목을 베었소. 정중부만 죽었을 뿐이지 그대들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정중부가 죽었다 하셨습니까? 그렇소. 그 말에 중방의 수장들은 크게 동요하며 저희들끼리 웅성거렸다. 명종이 이어서 말했다. 정중부가 이미 죽었으니 그 자리를 여기 사람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앉게 할 것이오. 또 나머지 빈자리들을 채우려면 그대들이 필요하오. 각각 승진시켜주겠다는 명종의 말에 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중방에는 아주 의리 없는 자들만 모인 것은 아니었다. 폐하께서는 정중부를 역도라 칭하셨는데 오늘날 폐하를 있게 한 것도 그의 공입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어찌 그를 역도라 칭하십니까? 그는 권력과 재물을 탐하여 백성들을 수탈하였소. 그의 아들 정규는 짐을 협박하여 공주와의 혼인을 요구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궁녀들을 희롱하였소. 송유인은 정중부의 사위라는 이유 하나로 조정의 실세가 되어 그대들 머리 위로 군림하였소. 아무런 능력도 없이 말이오. 뿐이겠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문국경과 한문중과 같은 어진 선비들조차 사소한 문제를 트집삼아 탄핵하려하였소. 이대로라면 그대들도 역적 송유인으로 하여금 탄핵당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소. 선택하시오. 이미 죽은 정중부를 편들어 마찬가지로 역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짐에게 힘을 보태고 승진할 것인지. 중방의 장수들 중 이광정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폐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소장들도 역도 정중부를 참한 것은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이라 생각하옵니다. 그러자 나머지 장수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정중부를 욕하며 명종의 편에 섰다. 그 시각 정중부는 드디어 궁에 다다랐다. 하지만 궁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정중부가 들어가려 하자 병사들이 막아섰다. 비켜라. 감히 너희들이 문화시중을 가로막고도 살기를 바랐더냐. 소속과 이름을 대어라. 훗날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폐하께서 누구도 들이지 말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중부는 주먹으로 병사의 얼굴을 내리치고 칼을 뺏어 들었다. 비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때 아닌 큰 소리를 듣고 한 무리의 군사가 우르르 달려왔다. 경대승이었다. 정중부 용케 빠져나가더니 여기 있었구나.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경대승의 군사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정중부가 칼을 한번 크게 휘저 군사들을 물리니 빠져나갈 공간이 생겼다. 정중부는 냅다 달려 포위망을 뚫어보았다. 하지만 경대승이 놓치지 않았다. 재빨리 정중부의 앞을 가로막으니 병사들이 다시 에워쌌다. 정중부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첸장, 여기까지인가? 빠른대로 군사를 오라 했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인가? 경대승이 말했다. 중방의 군사들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오. 그들도 당신을 역도로 지목하였소. 그만 항복하시오. 그럴 리 없다. 그놈들이 나에게 먹은 재물이 얼마인데 나를 배신하겠느냐? 폐하께서 중방의 수장들을 모아 그대를 역도라고 칭하셨고 모두가 동의하였소. 정중부는 그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훤히 보이는 것 같았다.
허탈함과 쓸쓸함이 묘하게 섞인 표정이 되더니 깊은 탄식을 쏟아냈다. 그랬구나. 허나 나는 무신이다. 어찌 너같이 어린 놈에게 항복을 하겠느냐. 나 또한 그대를 무신으로서의 마지막을 존중해 주겠소. 경대성은 좌우의 군사들에게 명하였다. 내가 싸우는 동안 너희들은 결코 나서지 말라. 혹 내가 지거든 이 자를 보내주어라. 정준부가 미소 짓더니 칼을 들고 경대성과 맞붙었다. 비록 70이 넘은 노장이었으나 그 기백은 조금도 늘지 않았다. 경대성 또한 경험이 적은 젊은 장수였으나 싸움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았다. 마치 호랑이와 용이 뒤엉켜 싸우듯 먼지가 일고 부딪히는 칼끝에서 빛이 번쩍였으나 50합이 넘도록 승패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 지치는 쪽은 역시 정준부였다. 여기까지 오느라 이미 지쳐있던 그였기에 힘이 빠지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조금씩 움직임이 느려지더니 경대승의 칼이 그의 허벅지를 베었고 또 옆구리를 베었다. 그러자 천하의 정준부도 경대승 앞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경대승이 정준부의 목에 칼을 대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네, 무신으로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남들은 나를 가리켜 천하를 손에 쥐었다며 부러워했지만 막상 권력을 얻은 뒤에는 그것을 지키느라 늘 긴장되고 초조한 삶을 살았다. 차라리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퇴임 후에 며칠이었구나. 이럴 줄 알았다면 그 괴장을 받지 말걸 그랬어. 경대승은 정중부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네 나이 몇이더냐? 26입니다. 어린 나이에 천하를 손에 쥐게 되었구나. 허나 명심하거라. 한꺼번에 얻은 권력은 또 다른 불행에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니 염려 마시오. 경대승이 칼을 들고 그의 목을 겨누자 정준부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였다. 젠장, 술래잡기 놀이는 괜히 했어. 경대승은 결국 정준부를 참수하였다. 고려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179년 9월 16일 신미 장군 경대승이 정준부와 송유인을 살해하였다. 모든 일을 끝내 경대승은 명종을 알려나였다. 역적 정준부와 그의 일당들을 모두 잡아 참수하였습니다. 수고하였다. 내 그대의 공을 취하기 위해 만조 백관들을 모아 축하연을 열 것이다. 명종은 경대승을 위해 성대한 축하연을 열었고 문신들은 하나같이 정종부의 시대가 끝난 것을 기뻐하였다. 명종이 말했다. 경대승이 역적 정종부를 처단하여 사직이 바로 섰다. 내 그대의 공을 높이사 승선벼슬을 내릴 것이다. 승선은 왕의 명령을 관리들에게 전하고 또 왕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를 먼저 검토하는 자리이니 나라 전반의 정보를 독점하는 요직 중 요직이었다. 함께 일을 도모했던 허승과 김강립도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경대승이 그 정도 벼슬을 얻는다면 자신의 자리도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 은근히 기대하였다. 그런데 신은 오직 폐하와 이 나라 사직을 위해 일어난 것이지 결코 벼슬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신은 그를 잘 몰라 승선의 자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조금씩 익히면 되니 짐의 뜻을 사용치 말아라. 아니옵니다. 그 벼슬은 학문이 깊고 덕망 있는 다른 문신에게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대승이 벼슬을 사양하는 뜻밖의 상황에 신료들이 웅성거렸다. 특히 함께 정중부를 제거한 허승과 김강립은 매우 언짢았다. 경대승이 그렇게 벼슬을 마다한다면 자신들의 입장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만이 아니었다. 경대승은 신료들 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선왕을 죽인 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대들은 술잔만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대놓고 이의미를 꾸짖는 말이었다. 이의미는 분노의 눈빛으로 경대승을 노려보았다. 저 새끼가 죽고 싶나?